행랑 자식 나도향. 어떠한 날, 춥고 바람 많이 불던 겨울밤이었다. 박교장의 집 행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더니 꺼져가는 촛불처럼 차츰차츰 소리가 가늘어간다. 그러다가는 다시 옆에서 어린애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서 졸음 섞어 꽥 지르는 소리로 어서 읽어 하는 어머니 소리에 다시 글소리는 굵어진다. 나이는 12살, 보통학교 4년급에 다니는 진태라는 아이니 그 박교장의 집 행랑아범의 아들이다. 웽웽 외우던 글소리는 단 2분이 못되어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동리집 시계가 11시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면은 고요하였다. 이튿날 날이 밝은 뒤에 보니까 온 마당, 지붕, 나뭇가지에 눈이 한바같이 쏟아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눈이 다 끝나지 않고 보슬보슬 싸래기 눈이 내려온다. 진태는 문 뒤에 세워놓았던 모지랑비를 들고 나섰다. 처음에는 새로 빨아 펼쳐놓은 하얀 요 위에 뒹구는 것처럼 몸 가볍고 마음 상쾌한 기분으로 빗자루를 들었으며 모지랑비와 약한 자기 팔로서 능히 그 많은 눈을 쳐버릴 줄 알았으나 두어 삼태기를 가까스로 퍼버리고 나니까 팔이 떨어지는 것 같고 허리가 부러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안 잊힐 수는 없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이 자기의 직분이다. 어머니는 안으로 밥을 지으러 들어가고 아버지는 병문으로 인력거를 끌러나갔다. 한두 삼태기를 개천에 부은 후에 다시 새 삼태기를 들고서 낑낑 하면서 개천으로 간다. 두 손끝은 눈에 녹아서 닭 튀에 뜯을 때 발홈을 벗겨내듯 빠지는 듯하고 발끝은 저려서 토막을 내는 듯하다. 그는 발을 억지로 옮겨놓았다. 눈든 삼태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 듯하다. 그렇게 그가 길 중턱까지 갔을 때 그의 팔의 힘은 차차 없어지고 다리에 맥이 획 풀렸다. 그래서 그는 손에 들었던 눈 삼태기를 탁 놓치었다. 그러자 누구인지 이걸 좀 봐라 하는 어른의 호령소리가 바로 자기 머리 위에서 들리자 고개를 쳐들고 보니까 교장 어른이 아침 일찍이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발등에다가 눈을 하나 잔뜩 덮어 쓰시고 역정나신 얼굴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진태는 그만 얼굴이 화화 하여졌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멀거니 서 있었다. 그는 무엇으로 그 미안한 것을 풀어야 좋을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하얀 새 버선에 검은 흙이 섞인 눈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털어드리면 얼마간 자기의 죄가 용서되리라 하고서 허리를 구부려 두 손으로 그 버선 등을 털어드리려 하였다. 그러나 교장은 한 발을 탁 구르시더니 그만두어라. 더 더럽는다. 하시고서 엥 하시며 안으로 들어가셨다. 진태는 무참하였다. 손에는 어제 저녁에 습자 쓰다가 묻은 먹이 꺼멓게 묻어있다. 털어드리면은 잘못을 용서하실 줄 알았더니 더 더러워진다 핀잔을 주시고 역정을 더 내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여 그대로 멀거니 서 있었다. 무참을 당하여 얼굴도 화화하고 두 손에는 불이 난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행랑 자기 방으로 들어가다가 안마루 끝에서 주인 마님이 아 그 애 녀석도 눈이 없는가? 왜 앞을 보지 못해?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 버리고 싶도록 온몸이 움츠러졌다. 그리고는 자기 뒤로 따라 나오며 주먹을 들고서 때리려 덤비는 자기 어머니가 이 망할 녀석 눈깔을 어디다 팔아먹고 다니느냐? 하고 덤비는 듯하여 질겁을 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더니 보기 싫은 저퉁이를 털럭털럭 하면서 어머니가 쫓아나왔다. 이 망할 녀석 눈깔이 없니? 나리마님 새 버선에다가 그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질뚱발이냐? 사람이 자식이. 어머니는 그래도 말이 적었다. 그리고는
그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는 간이 콩알만하게 무서운 것은 둘째 쳐놓고 웬일인지 분한 생각이 난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자기 잘못 같지는 않다. 자기가 눈 삼태기를 들고 가는데 교장어른이 딴 생각을 하면서 오시다가 맞닥뜨린 것이지 자기가 한눈을 팔다가 그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호소할 곳이 없어 그는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졌다. 그리고는 고개를 두 팔로 얼싸안고 자꾸자꾸 울었다. 그는 눈물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알았다. 삿자리 깐 그 밑으로 흙내가 올라오는 것을 맡았다. 그리고는 어머니도 걱정을 하고 아버지도 걱정을 할 터요. 더구나 아버지가 이것을 알면은 돌짝 같은 손에 얻어맞을 것을 생각하며 몸서리가 난다. 그는 신세 한탄할 문자를 모르고 말도 모른다. 어떻든 억울하고 분하였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었고 분풀이 할 곳도 없었다. 그는 방바닥에 한참 엎드려서 느껴가면서 울고 있을 때 방문이 펄썩 열리었다. 그는 깜짝 놀랐으나 돌아다 보지도 않았다. 그의 생각에는 그 문 여는 사람이 어머니려니 하였다. 그래서 약한 마음에 이렇게 우는 것을 보면은 어머니는 나를 위로하여 주려니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하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 아무 소리가 없더니 예 하고 험상스럽게 부르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다. 그는 위로를 받기는커녕 벼락이 내릴 것을 그 찰나에 예감하였다. 그는 눈물이 쏙 들어가도록 온몸이 선뜩하였다. 이번에는 꽥 지르는 소리로 예, 일어나거라 이거사 하는 아버지의 성난 얼굴이 엎드린 속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나 벌떡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자기 눈 가장자리에는 눈물이 묻었다. 그 눈물을 보면은 반드시 그 우는 곡절을 물을 터이다. 그 대답을 하면은 결국은 벼락이 내릴 터이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지도 못하고 그의 가슴은 초조하였다. 두 발이 성큼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 하더니 무수의 갈고리 같은 손이 자기 저고리 동정을 꿰들어 번쩍 쳐들었다. 그는 쇠관에 매달린 쇠고기 모양으로 반짝 들리었다. 울기는 왜 우니? 하는 그의 아버지도 자식 우는 것을 볼 때 어떻든 그 눈물을 동정하는 자정이 일어나는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며 또는 웃음이 섞이었으니 그것은 그 눈물 나는 마음을 위로하려는 본능이다. 왜 울어? 대답이 없다. 글쎄, 왜 우니? 가슴이 타나 대답할 수는 없었다. 엄마가 때려주든? 진태는 고개를 내흔들며 늦게 울었다. 그러면 왜 우니? 꾸지람을 들었니? 아니요. 진태는 다시 고개도 흔들지 않았다. 그럼 왜 울어? 말을 해. 아버지는 화가 나는 것을 참았다. 그리고는 이 자식아 말을 해라. 왜 벙어리가 되었니? 말이 없게. 하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여러 번 타일러 보다가 웬일이야? 하고 혼잣말을 하더니 바깥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근자에 볼 수 없는 늘어진 성미였다. 아마 어머마에게 물어볼 작정이었던 것이다. 아범은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더니 다시 들어오며 삼태기 어쨌니? 응? 삼태기? 하며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는 서슬에 안부엌에서 어머니 설거지를 하면서 왜 아까 진태가 마당을 쓴다고 가지고 나갔는데? 하고 걔더러 물어보구려? 한다. 아범은 화가 나는 듯이 그런데 쭉쭉 울고 있으니 무엇이라고 그랬나? 하며 어멈을 본다. 그러자 앞마루에서 마님이 무엇을 보다가 운다는 소리를 듣더니 미안한 생각이 났던지 아까 눈인가 무엇인가 친다고 나리마님 발등에다가 눈을 쏟아뜨렸다네. 그래서 어멈이 말마디나 한 것인 게지. 아범의 눈은 실룩해졌다. 그리고는 잡아먹을 짐승에게 덤비려는 호랑이 모양으로 고개가 쓱 내밀리더니 어깨가 으쓱 올라간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바깥 행랑으로 나간다. 바깥으로 나온 아범은 다짜고짜로 방문을 열어젖더렸다. 그의 생각에는 주인 나리의 발등에 눈 엎은 것은 외려 둘째이다. 삼태기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자기 자식을 쳐 죽이고 싶도록 아깝고 분하고 망할 자식이다. 이 녀석! 자기 아들을 움켜잡았다. 이리 나오노라. 진태는 두 손 두 다리를 가슴에다 모으고서 발발 떨면서 자기 아버지만 쳐다본다. 이 망할 자식, 울기는 애비를 잡아먹었니? 애미를 잡아먹었니? 식전 아침부터 홀짝홀짝 울게. 하더니 돌덩이 같은 주먹이 그의 등줄기를 보기 좋게 울리었다. 에그, 아버지! 에그, 아버지! 하며 복가치는 소리가 줄을 대어 나왔으나 그 뒷말은 없었다. 매를 맞는 진태도 잘못했습니다를 조건 없이 할 수는 없었다. 무어야 아버지? 이 녀석, 이 망할 자식! 하고서는 사정없이 들이팬다. 울고 호령하는 소리가 야단스럽게 나니까 어머니 안에서 뛰어나오며 이제 그만두, 그만둬요, 요란스럽소 하고 만류를 하나 이게 왜 이래? 가만히 있어, 저리 가요 하고 팔꿈치로 뿌리치고는 이놈아, 그래 눈깔이 없어서 나리만인 벗어내다가 눈을 들이부어놓고 또 무엇에 마음이 팔려서 삼태기를 밖에다가 놓아두어 잃어버리게 했니? 응, 이 집안 망할 자식. 아범의 손이 자기 아들의 볼기짝, 등어리, 넓적다리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때릴 때마다 어린 살에는 푸르게 멍이 들고 피가 맺힌다. 그럴 때마다 아범의 목소리는 더 한층 높아지고 떨리고 슬픔과 호소가 엉키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때릴 때마다 눈앞에서 자기 손에 매달려 애걸하는 자기 아들이 보이지 않고 안방 아랫목에 앉아있는 주인 나리가 보인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때리는 것 같지 않고 자기 주인 나리를 욕하고 원망하고 주먹질하고 싶었다. 이제 그만 좀 두! 하는 어멈은 자식을 가로챘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자기 아들을 껴안았다. 그날 해가 3시나 넘어 4시가 되었다. 진태는 학교에 다녀왔다. 앞 대문을 들어오려다가 보니까 새로의 삼태기 하나를 사다 놓았다. 쌀이 나무로 얽은 누렇고 붉은 삼태기를 볼 때 그의 매맞은 자리가 다시 아프고 얼얼하다. 툇말 위에 걸터 앉으니까 어머니는 상에다 밥을 차려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른다. 방 안에는 모닥불이 재만 남았는데 인두 하나가 꽂혀 있고 또는 다 삭은 화젓가락과 부삽 하나가 꽂혀 있다. 어머니는 누더기 천에다가 작년에 낳은 어린애를 안고서 젖을 먹인다. 어린애는 젖꼭지를 물고서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한 손으로 다른 쪽 젖꼭지를 만진다. 진태는 그 동생을 볼 때 말없이 귀여웠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볼따구니도 건드려보고 얻구 얻구 혓바닥 소리를 내어서 얼러보기도 하였다. 어린애는 벙싯 웃었다. 그리고는 젖꼭지를 쑥 빼고서 진태를 돌아다 보았다. 어머니는 침착한 얼굴로 어린애의 손가락만 만지고 있더니 옜다 하고 어린애를 내밀면서 좀 업어주어라 하고서 어린애를 곤두세운다. 그러자 진태는 밥도 안 먹고 하고서 밥을 얼른 먹고서 어린애를 업었다. 그러나 진태의 집에는 아직 밥을 짓지 않았다. 어머니는 안에 들어가 밥을 지으려 하기는 해도 우리 먹을 밥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 진태는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간 후 어린애를 업고서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짓지 않으니 아마 쌀이 없나 보다 하였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얼른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진태는 뚫어진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면서 아버지가 혼자 인력거를 끌어서 쌀팔 돈을 가지고 오지나 않나 하고서 고대하였다. 그래도 미심하여서 그는 쌀 넣어두는 항아리를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까 겨우 묻은 쌀바가지가 시커먼 항아리가 꽉 빈 데 들어있을 뿐이다. 진태는 힘없이 뚜껑을 덮고서 섭섭한 마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였다. 어린애는 등에서 꼼지락꼼지락 하고서 두 발을 비빈다. 오늘도 또 밥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서 펄럭펄럭하는 문을 열고 쪽마루로 내려왔다. 내려와서는 냄비가 걸려있는 아궁지 밑을 보았다. 거기에는 타다 남은 푼거리 장작이 두어 개 제 속에 남아있다. 그는 다시 장작 갖다 놓아두는 부엌 구석을 보았다. 부스러기 나무도 없다. 바람이 불어서 쓸쓸스러운 행랑의 씻은 듯한 살림살이를 핥고 지나가고 으슴츠레하게 어두워가는 저녁날은 저녁 못 지을 것을 생각하고 섭섭한 감정을 머금은 진태의 어린 마음을 눈물나게 한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는 허둥지둥 나왔다. 아마 부엌에 불을 지피고 나온 모양이다. 진태의 눈에는 아궁이에서 타 나오는 장작불을 한 발로 툭툭 차넣던 어머니의 집세기 발이 보인다. 어머니는 나오면서 등에 엎인 어린애를 보더니 에그 추워. 저런 무엇을 좀 씌워주려무나 하고서 남바위 어쨌니 손이 다 나왔구나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진태가 돌에 쓰던 것이니까 10년이나 되는 남바위를 들고 나온다. 털은 다 빠지고 비단은 다 사갔다. 그것을 어린애를 씌워주고 어머니는 다시 문 밖을 내다보고 5분이나 서 있었다. 진태는 그 서 있는 의미를 짐작하였다. 아버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리라. 그러다가 어머니는 갑자기 덜미에서 누가 딱 하고 놀래는 것처럼 깜짝 놀라며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다. 그때 진태는 저녁하지 않우? 하고서 어머니 뒤를 따라 들어갔다. 어머니는 화가 나고 초조하던 판에 밥도 쌀이 있고 나무가 있어야지 하고 소리를 꽥 지른다. 진태 잔등에 엎여있던 어린애가 깜짝 놀라서 와 운다. 진태는 어린애를 주춤주춤 추슬러 달래면서 아무 말 못하고 섰었다. 어머니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도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는 부엌 앞에 앉아서 불을 넣고 앉았었다. 날이 어둡고 전기불이 켜지었으나 밥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직 돌아오지를 않는다. 진태 어머니는 상을 차려드리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마님이 어멈 하고 부르신다. 네? 하고서 어멈은 문을 열려다가 다시 돌아다 보았다. 오늘 저녁은 하였나? 어멈은 조금 주저주저하다가 먹을 것 있어요 하고서 부끄러운 웃음을 웃었다. 아범 들어왔나?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저녁도 짓지 못하였겠네 그려. 어멈은 아무 말도 없었다. 마님은 벌써 알아채고서 그래서 되겠나? 어린 것들이 치워서 견디겠나? 하고서 자 이것이나 하고서 상끝에 먹다 남은 밥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모두어 놓으면서 그놈도 들어오라고 그래. 불도 안 뗀 모양이지. 추워서들 견디겠나. 어른은 괜찮겠지만은 어린애들이 하고서 어서 그놈도 들어오라고 해 하며 어멈을 쳐다본다. 어멈은 다행히 여겨 바깥으로 나오며 예 진태야 하며 진태를 부른다. 왜 그러세요? 진태는 문 밖에 섰다가 문 안으로 들어오며 묻는다. 들어가자. 어디로? 안으로 말이야. 마님이 밥 먹으러 들어오라신다. 진태의 얼굴은 당장에 새빨개지더니 왜? 아버지 들어오시거든 밥을 지어 먹지. 어디 들어오시니? 언제든지 들어오시겠지. 들어가 부르시니. 진태는 싫어요 하고서 돌아섰다. 진태의 마음에는 아까 아침에 나리의 버선 등을 더럽힌 것을 생각하며 다시 마님의 낯을 뵈었기도 부끄러웠거니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에게 매를 맞게 한 것이 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다가 안방에는 자기와 동갑되는 교장의 딸이 자기와 같은 학교 여자부에 다니는데
그 계집애 보기에 매맞은 것이 부끄럽다. 예,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듣겠네. 어서 들어가자. 어머니는 재촉을 한다. 어서 들어가. 진태는 심술궂게. 싫어요. 나는 밥 얻어먹으러 들어가기는 싫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빌어먹을 녀석. 기다리셔. 안에서. 기다리시거나 말거나 나는 안 들어가요. 엄마 마음에도 자기 아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꾸짖기는 고사하고 동정할 만한 일이었으나 그래도 당장에 배고파할 것과 또는 자기도 밥을 먹어야지만 어린애 젖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굳은 의지를 어머니 된 위력으로 꺾지 않을 수 없었다. 안 들어갈 터이냐? 그 말을 하고 부지깽이를 찾는 척할 때 그는 웬일인지 하지 못할 짓을 하는 비애를 깨달았다. 싫어요. 진태는 우는 소리로 거절하였다. 싫으면 밥 굶을 터이냐? 굶어도 좋아요. 어디 보자. 어린애나 이리 내라. 어린애를 안고서 어머니는 안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갔다. 그러나 진태는 방에 들어가 깜깜한 속에 드러누워 있었다. 그날 어째 그렇게도 섭고 분하고 쓸쓸한지 모르겠다. 어째 이런가 하는 생각이 난다. 그리고 아버지나 얼핏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였다. 10분이 못 되어 어머니는 다시 나왔다. 예 하고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며 마냄이 들어오래신다. 어서 어서. 진태는 그대로 누운 채 다시 돌아 누우며 싫어요. 안 들어가요. 나리가 걱정하셔. 싫어요. 글쎄. 어머문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5분이 못 되어 또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문을 열고서 그럼 옜다 하고 무엇을 내민다. 진태는 방바닥이 차디차고 찬 바람이 문틈으로 스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불을 내리덮고 새우잠을 자다가 어머니 소리를 듣고서 무엇이에요? 하다가 얼른 속소리를 잡아당겼다. 자, 밥이다. 먹고 들어 누워라. 이 치운데 저것이 무슨 청승이냐? 진태는 온 전신을 사를 듯이 부끄러운 감정이 획 흐르며 글쎄 싫다니까. 안 먹어요. 먹기 싫어요. 어머니는 들어왔다. 진태를 밀국수 방망이 밀듯이 흔들흔들 흔들면서 타이르고 간청하듯이 일어나거라. 응? 일어나. 진태는 더욱 담벼락으로 가까이 가며 싫어요.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하고서 고개를 이불로 뒤어쓰고 아무 말이 없다. 그만두어라. 너 배고프지? 나 배고프겠니? 하고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에 추워. 하고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다. 어멈과 아범은 맞닥뜨렸다. 이건 눈깔이 빠졌나? 애꿎이? 하며 아범이 소리를 질렀다. 어두워서 보이지를 않는구려. 하고서 여성답게 미안한 어조로 어멈은 말을 한다. 이 한 번 닥뜨린 것이 빈손으로 들어오는 자기 남편을 몰아셀 만한 용기를 꺾어버렸고 주머니 속이 비어있는 아범은 또한 큰 소리를 할 만한 용기를 줄게 하였다. 어떻게 되었소? 무엇이 어떻게 돼? 큰일 났어, 큰일. 벌이가 있어야지. 저녁은 어떻게 했나? 여보, 그 정신 나간 소리는 좀 두었다 하우. 무엇으로 저녁을 해요? 아범은 아무 소리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는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속으로 반갑기는 그만두고 한 가닥의 희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나? 아범은 불 켤 것도 생각지 않고서 한탄을 한다. 그래, 한 푼도 없소? 아따 이 사람, 돈 있으면 막걸리 먹을게. 막걸리라는 소리가 어멈의 성미를 거웠다. 막걸리가 뭐요? 어린 자식들은 치운 방에서 배들이 고파서 덜덜 떠는데 그래도 막걸리요? 그렇게 막걸리가 좋거든 막걸리 장사 마누라나 하나 대불고 살거나 막걸리 독에 가서 거꾸로 박히구려. 그저 막걸리 하니
언제든지 막걸리 신세를 갚고야 말 터이야. 저러다가는. 글쎄 그만둬요. 또 여호 모양으로 톡톡거려. 엥, 집에 들어오면 옆에 내 꼴 보기 싫어서. 하고 입맛을 쩍쩍 다신다. 진태는 옆에서 그 꼴만 보다가 불을 켜고 있었다. 그럼 저녁 먹어야지. 하고서 아범은 꽤 시장한 모양으로 없는 궁리를 하려 하나 아무 궁리도 없다. 이것이나 먹구려. 하고 어멈은 진태를 주려고 국에다 만 밥을 내놓으니까 그게 무어야? 하고 숟가락으로 두어 번 떠먹어보더니 너 저녁 먹었니? 하고서 진태를 돌아다 본다. 진태는 말을 하려야 할 수도 없거니와 말하기도 전에 어멈이 안 먹었다우 하고 진태를 책망도 하고 원망도 하는 듯이 흘겨보았다. 왜? 하고 아범은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있다. 누가 아루? 먹기 싫다는 것을. 그럼 배고프겠구나. 하고서 밥그릇을 내놓으면서 좀 먹으련? 하니까 진태는 싫어요. 하고서 멀리 피 앉는다. 왜 그러니? 먹을 마음이 없어요. 30분쯤 지났다. 문 밖에서 어머니 진태야, 진태야 하고 부른다. 진태는 그 부르는 어조가 너무 은밀한 듯하므로 네 대답 한 번에 바깥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대문간에 손에다가 무엇인지 가느다란 것을 쥐고 서 있다. 저 하고 어머니는 헝겊에 싼 그것을 풀더니 이것 가지고 전당국에 가서 70전이나 80전만 달래가지고 싸전에가 쌀 닷꽃만 팔고 나무 열량어치만 사가지고 오느라 한다. 진태는 얼른 알아채었다. 옳지, 은비녀로구나. 자기 집안엔 값진 것이라고는 어머니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그 비녀 하나하고 국다란 은가락지뿐이다. 진태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전당국을 향하여 간다. 전당국이 자파상 옆에 있는 것이 제일 가까웠고 조금 내려가면 이발소 윗집이 전당국이다. 그러나 첫째 집은 가지를 못한다. 그것은 그 전당국 주인의 아들이 자기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만일 들키면 창피할 것이요 부끄러울 것이라. 그래서 그 집을 남겨놓고 먼 저 아래 전당국으로 가리라 하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웅숭거리고서 전당국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어째 누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부차함을 비웃는 듯하다. 그리고 그 전당국 주인까지도 자기의 구차한 것을 호령이나 할 듯이 싫을 것 같다. 그러나 눈 딱 감고 들어가려 하니까 문간에다가 기중이라 써붙이고 문을 닫아버렸다. 기중,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서 생각하니 그 몇 분 동안에 자기 마음이 긴장되었던 것은 풀려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는 수 없이 그 동무 아버지의 전당국으로 가야 하겠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디게 떼어놓아 그 전당국으로 들어설 때 가슴은 거북하고 머리에는 열이 올라서 흐리멍덩하다. 기웃이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다. 혹시 동무학동이나 만나지 않을까 하였더니 사무 보는 어른이 한 분 앉아있고 아무도 없어 아주 다행이다. 그는 정거장 표 파는 데처럼 철망으로 얽고 또 비둘기 창구멍처럼 뚫어놓은 곳으로 은비녀를 디밀었다. 신문을 보던 사무 보는 어른이 한번 흘켜보더니 무엇이냐? 하고서 소리를 꽥 지른다. 이거 잡으세요? 하는 소리는 떨리고 가늘었다. 사무 보는 이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더니 저울에다가 달아본다. 진태는 속마음으로 만일 저것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쁜 것이라고 퇴짜를 하면은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쓰련? 하고 돈을 묻는다. 그는 겨우 안심을 하고서 돈 말하려다가 자기가 부르는 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도리어 그이더러 얼마나 나가요? 하고 물었다. 그는 한참 있더니 1원이다. 한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얻어오라는 것보다 30-40전이 더하다. 그는 겨우 안심을 하고서 70전 주세요. 하였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당포에 이름이 쓰이는 것은 좋지 못하나 하는 수 없이 이름을 대었다. 사무보는 이가 전당표를 쓰는 동안에 진태는 왔다 갔다 하였다. 그리고서 남에게는 전당 잡으러 온 채 하지 않으려고 사면을 둘러보며 군소리를 하였다. 진태가 바깥을 내다볼 때 누구인지 덜미에서 진태냐? 하는 어린애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얼른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반가워 맞으며 어째 왔니? 하며 나온다. 진태는 달아나고 싶었다. 그리고는 될 수만 있으면 돈도 그만두고 피해가고 싶었다. 내일 산술 숙제 했니? 어쩌면 그렇게 다정하게 물으랴. 그러나 진태는 아니 하고서 고개를 내저었다. 그의 얼굴은 진홍빛같이 붉어졌다. 예, 큰일 났다. 나는 조금도 할 수가 없어. 그의 말소리는 진태의 귀에 조금도 안 들린다. 내일 숙제는 그만두고 내일 학교에 가면 반드시 여러 동무들이 흉들을 볼 터이오. 또는 놀려대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커다란 수나미가 보이며 장난의 괴수요, 핀잔 잘 주고 못 살게 굴기 잘하는 그 불량한 학생이 보인다. 전당표와 돈을 받아들었다. 이제는 싸전으로 갈 차례다. 석대나 닷대나 한 말 쌀을 파는 것은 오히려 자랑거리지만은 닷곱은 팔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구차한 것이 죄악은 아니지만은 진태에게는 죄지은 것처럼 부끄럽다. 그는 싸전에 가서 종이봉지에 쌀 닷곱을 싸들었다. 첫째 싸전쟁이가 왜 전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꾀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딴 사람의 쌀을 다 퍼주고야 종이봉지 하나가 아까운 듯이 가까스로 닷곱 한 대를 퍼주었다. 돈을 주고 나왔다. 쌀든 손은 얼어서 떨어지는 듯하다. 한 손으로 귀를 녹이고 또 한 손으로는 번갈아가며 쌀봉지를 들었다. 이번에는 나무 가게로 갈 차례다. 나무 가게로 갔다. 20전어치를 묶었다. 그것은 새끼에다 질빵을 지어서 둘러매고 쌀은 여전히 옆에다 끼었다. 횡길로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는 어깨가 아프고 손, 발, 귀가 시려서 잠깐 쉬다가 저쪽을 보니까 자기 집 들어가는 골목을 조금 못 미쳐서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오신다. 진태는 얼핏 일어났다. 그리고 선생님이 골목까지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하였다. 그리고는 줄다름질 하였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둘러매시었을 리가 없으므로 걸음이 속하시다. 자기는 힘에 닿지 않는 것을 둘러매었고 또 걸음이 더디다. 거진 선생님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래서 앞도 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다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과 마주쳤다. 에쿠! 하면서 손에 들었던 쌀이 모두 흩어지고 나무는 어깨에 맨 채 나가자빠졌다. 이 망할 집 자식, 눈깔이 없니? 하고 들여다보는 그이는 자기 아버지다. 진태는 그래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벌써 선생님은 본체 만체 지나가 버리시었다. 이 망할 자식아, 쌀을 이렇게 흩뜨려서 어떻게 해? 하며 아버지는 두 손으로 껌껌한 데서 그것을 쓸어서 바지 앞에다 담는다. 진태는 멍멍이 서 있다가 아버지에게 끌려서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받았으며 얼마나 썼으며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는다. 진태는 그 소리를 듣고서 전당표를 주었다. 그리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진태의 잘잘못이 없었다. 유일한 보물을 전당을 잡혀서 팔아온 쌀까지 땅에다 모두 엎질러 버린 것을 생각함에 그대로 있을 수 없을 만치 아깝고 분하다. 그래서 이 망할 녀석 먹으라고 밥을 먹지 않아서 밥이나 먹고 자라고 하잤더니 하고서 주먹을 들고 덤벼들며 어디 좀 맞아보아라 하고서 또다시 덤벼든다. 진태는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에 두 번씩 매를 맞게 되니까 무엇이 원망스럽고 또 무엇을 저주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한참 얻어맞고 혼자 울었다. 그는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쓰다듬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한참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꿈에는 억울한 꿈을 꾸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골목을 뛰어들어가다가 아버지와 맞닥뜨렸을 때요. 이런. 하루 종일 어째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요? 제가 이 소설의 제목을 다시 짓는다면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태의 순환기 또는 진태의 운수 나쁜 날. 이렇게 지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리고 나이대가 사춘기쯤 되는 것 같죠? 자존심을 그렇게 부리는 것을 보면요. 아침에 주인 마님 신발을 더럽힌 거로 혼이 나고 그것 때문에 본인도 화나고 민망해서 배가 고파도 밥 얻어먹는 것을 거절하고 전당포에 가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최고는 이거죠. 쌀을 사서 오던 길엔 선생님을 피하려다 쌀을 쏟고 아주 오늘은 진태가 일진이 무척이나 사나운 날이었어요. 그런 최악의 날을 맞은 진태의 하루. 그래도 다행인 것은 등장인물들이 다행히도 하나도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태의 부모님도 주인 마님도 그나마 그것이 위로가 되는군요. 옆에 있었으면 등이라도 톡톡 두드려주면서 위로해주고 싶은데요. 가난이 뭔지. 진태에게 오늘은 가난하고 일진이 사나워 힘든 날이었지만 내일은 분명 무언가 더 희망이 있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태가 커서 지금의 가난을 대물리지 않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지금의 일들을 추억처럼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도양의 단편소설 행랑자식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사진과 편지 김동인. 오늘도 또 보았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누구를 기다리는 듯이 어떤 해수욕장. 어제도 그저께도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누구를 기다리는 듯이 망연히 앉아있는 여인. 나이는 스물대여섯. 어느 모로 뜯어보아도 처녀는 아니오 인처인 듯한 여인. 해수욕장에 왔으면 당연히 물에 들어가 놀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도 않고 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바다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여인. 이 여인에 대하여 호기심을 일으킨 L군은 자기도 일없이 그 여인의 앞을 수없이 왕래하였다. 참 명랑한 일기올시다. 드디어 말을 걸어보았다. 네, 참 좋은 일기올시다. 붉은 입술 아래서 나부끼는 여인의 이빨. 그것은 하얗다기보다 오히려 투명되는 듯한 이빨이었다. 해수욕을 하러 오셨습니까? 네, 휴양차로. 이래하여 L군과 그 여인과의 사이에는 교제의 문이 열렸다. 산보 안 가세요? 가지요. 점심이나 같이 나누고 가실까요? 좋도록 하세요. 두 사람의 사이는 좀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된 어떤 날, L군은 그 여인, 이름은 혜경이라 하는 그 여인의 방에 걸려있는 어떤 남자의 사진을 발견하였다. 이가 누구세요? 그 사진을 가리키며 혜경에게 묻는 L군의 구조에는 얼마간의 적개심이 나타나 있었다. 제 주인 되는 양반이 올시다. 그렇습니까? 훌륭한 분이 올시다. 이렇게 대꾸는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L군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아까 낮에 해경의 방에서 본 사진이 연하여 L군의 눈앞에 어리거렸다. 미남자, 호남자, 풍채 좋은 남자. 세상에서 보통 풍채 좋은 남자를 가리켜 부르는 명사가 꽤 많이 있지만 L군은 아직껏 아까 본 그 사진의 주인과 같은 호남아를 본 일이 없었다. 얼굴이 계집같이 이쁘게 생겼다기보다 남자답고 고귀하게 생긴 그 사진의 주인은 옛날 히랍 조각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나 현세에 생존하는 인물로는 있을 수가 없을 만치 절세의 풍채 좋은 인물이었다. 엘군은 자기도 자타가 허하는 미남자였다. 그 어디를 내어놓을지라도 손색이 없을 만한 자기의 풍채는 스스로도 믿는 바였다. 그러나 아까 그 사진의 주인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엘군은 제 가슴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자기는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바 양복집 스타일 견본화나 혹은 모자 광고화에 그려진 그림의 미남자쯤 밖에는 지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고아한 풍채의 소유자는 못 되었다. 그 사진의 주인과 자기를 비교하자면 그야말로 태양과 자라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러한 훌륭한 남편을 두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나? 의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이 있다고 단념할 것이 아니다. 분명히 혜경이가 자기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이상에는 의문은 의문대로 남겨두고 정사는 정사대로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튿날 혜경을 방문하기 위하여 L군은 머리에 빗질을 30분은 하고 면도를 4번이나 다시 하고 넥타이를 10여 차 고쳐매도록 자기 몸치장에 노력하였다. 집에 즉시로 전보를 쳐서 자기의 옷 전부를 이 해수욕장으로 가져왔다. 매일 오전, 낮과 오후에 각각 다른 옷을 바꾸어 입어서 인공으로라도 자기의 풍채를 좀 더 도두어 보려는 L의 고심이었다. 그 뒤로부터 L군은 그 사진의 주인과 맹렬한 경쟁을 하였다. 풍채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수단을 물러나고 취하였다. 이 덕에 그렇지 않아도 미남자의 소문이 높은 L군의 풍채는 나날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동시에 혜경 여사와의 정사도 점점 더 깊어갔다. 해수욕의 시절은 다 갔다. 여름의 한철을 즐기기 위하여 해수욕으로 몰려갔던 도회인들은 모두 도회로 돌아왔다. 혜경도 돌아왔다. L군도 돌아왔다. 도회로 돌아와서도 L군과 혜경의 정사는 그냥 계속되었다. 혜경 씨. 네? 그이는 어디 계세요? 이태리 여행 중이에요. 돌아오시거든 제게 소개해 주세요. 참, L 씨는 왜 귀찮게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이가 돌아오시기만 하면 저는 그이 품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실례올시다만 엘씨야 그동안 계실 동안 임시로 제 말벗이 되어... 무얼? 강렬한 반항심. 내가 그 사진의 주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 사진의 주인이 돌아올지라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겠다. 이리하여 엘군의 몸치장은 그칠 바를 모르고 낱날이 더하여갔다. 그것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불안이었다. 현재로서는 분명히 자기는 혜경의 애정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혜경이는 언제 제 본남편에게로 돌아갈는지 예측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종로로 본정으로 혜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보를 다니면서 때때로 진열창에 비친 자기의 양자를 보고는 혜경과 동반하여 다니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호남자라는 자신을 새롭히고 하기는 하지만 그 어떤 날 해수욕장 혜경의 방에서 본 혜경의 남편의 사진은 L군의 마음을 늘 불안케 하였다. 보통으로 내어놓으면 자기도 제1류의 미남자지만 그 사진의 주인과 비교하자면 자기 따위는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사진의 주인이 혜경이와 팔을 겹고 길을 가는 양을 상상으로 머리에 그려보고는 질투에 타오르는 주먹을 휘두른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 사진의 주인에게 져서는 안 된다. 어떤 수단을 써서든
이겨야 하겠다. 이런 결심 아래 엘구는 더욱 풍채에 주의하였다. 가을이 지났다. 겨울도 지났다. 이듬해 봄, 이태리에 여행 중이라는 혜경이의 남편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엘군과 혜경이의 정사는 그냥 계속되었다. 그 어떤 봄날, 혜경이가 엘군을 찾아왔다. 저녁까지 놀다가 갔다. 혜경이가 돌아간 뒤에 엘군은 혜경이가 앉았던 자리 아래 무슨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집어보니 편지였다. 혜경이가 실수하여 떨어뜨리고 간 것이었다. 엘군은 그 편지를 펴보았다. 혜경이의 어떤 동무에게서 혜경이에게 한 편지로서 사연은 이러하였다. 구라파에 여행 중이시던 그 지아버님이 돌아오셨다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모레 저녁에 동반하셔서 공공극장에 와주세요. 관극을 끝낸 뒤에 오래간만에 같이 밤참이라도 나누어 봅시다. 꼭 와주세요. 믿습니다. 마침내 왔구나. 가슴이 덜컥하였다. 그 사진의 주인이 돌아왔으면 혜경이는 물론 이전 어느 때 혜경 자신이 선언한 바와 같이 자기를 떠나서 남편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즈음 혜경이의 태도가 이전보다 더 냉담하여진 듯한 것도 이에 설명되었다. 그 사진의 주인만 돌아올 것 같으면 자기는 헌신짝과 같이 버리울 것이다. 그 사진의 주인인 고아한 한 공자와 혜경이가 나란히 하여 앉아서 관극을 할 일을 생각할 때 엘구는 치를 부들부들 떨었다. 모레 저녁 되는 날 엘군도 공공극장회를 갔다. 무슨 필요로 갔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으나 꼭 가보아야 될 의무를 느끼고 간 것이었다. 혜경이는 즉시로 눈에 띄었다. 그러나 혜경이의 남편은? 이전 어느 때 해수욕장 어느 여관방에서 사진으로 본 그 고아한 공자인 혜경이의 남편은? 엘구는 극장 안을 두루두루 살폈다. 혜경이의 남편을 찾아내기 위하여 구석구석을 모두 살폈다. 그러나 그때 사진으로 본 그 남자와 비슷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혜경이의 곁에는 혜경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한 노인이 같이 앉아서 연극을 구경하고 있었다. 사나이는 한 50쯤, 얼굴 전면에 짐승에게 비길이 많지 털이 나고 눈은 그 존재조차 알아보기 힘들도록 작고 코허리가 잘룩한 천하에 드문 추남자가 혜경이와 같이 앉아서 일심불란히 연극을 관상하고 있는 것이었다. 응? 엘구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혜경이와 같은 미인의 아버지로는 너무도 추하게 생긴 꼴에. 그렇다. 조금 뒤에 어떤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그 흉악한 추물이 혜경이의 아버지가 아니오 남편이라는 것을 안 때 엘군의 경악은 얼마나 컸을까. 처음에 엘군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다.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극장이 끝나고 돌아갈 임시에 엘군이 우연히 그들의 앞을 지나노라니까 그 추물의 말로 혜경에게 향하여 변변치 않은 연극 구경에 허리만 아프군. 어서 공공씨 부처와 밤참이나 같이 먹고 집으로 갑시다. 하는 것을 듣고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랑도 식어버렸다. 혜경이가 그 추물의 가슴에 안겨서 헤헤거릴 꼴을 생각하며 혜경이의 남편은 그 사진의 주인인 줄 믿었기에 거기에 대한 반항심으로 경쟁을 하여보려고 몸치장도 열심으로 하였지. 그런 털투성이의 추물이 혜경이의 남편이라 할진대 엘군 자신은 비록 10년을 목간을 안하고 3년을 이발을 안하고 한 달을 면도를 안 할지라도 그 추물에 비하면 천만배나 승한 것이다. 이리하여 엘군은 몸치장을 중지하였다. 하루에 세 번을 면도를 하지 않으면 얼굴이 근지럽다고 하던 엘군이 코 아래가 시커멓게 된 채로 천연히 거리에 나다니게 되었다. 마지막 오후 혜경과 엘군은 지나간 한때의 정사를 청산하고 마지막 이별을 고하기 위해서 어떤 조용한 곳에서 만났다. 엘씨? 네? 자,
이것이 그새 엘씨에게서 제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부 도로 받으세요. 여인이 내어주는 뭉치를 엘군은 말없이 받았다. 그럼 자, 안녕히 가세요. 엘씨는 왼편 길로 가세요. 저는 오른편으로 갈 테니. 혜경씨. 여인이 돌아서려 할 때야 엘군은 비로소 정신이 든 듯이 여인을 찾았다. 네? 마지막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무얼 말씀이세요? 어느 때 어느 해수욕장에서 혜경씨가 내게 보여준 사진이 있죠? 이가 내 주인입니다. 고 하시면서 여인은 미소하였다. 네, 그런 법화회다. 그 사진은 대체 뉘 사진이오니까. 호호호호, 그건 왜 물으세요? 저도 뉘 사진인진 몰라요. 상해 어느 사진관에서 두 냥인가 얼만가 주고 산 건데 아마 중국 어느 배우던가 누구라는 귀족의 사진이겠지요. 상해에서? 두 냥? 그럼 그 사진을 왜 엘씨에게 제 지아버니라고 속였느냐 말이지요? 네. 아직 모르세요? 그 사진을 엘씨에게 이이가 제 남편 되는 이유에다 하고 보여드렸기에 엘씨가 그 뒤에 얼마나 더 좋아 지냈는지 스스로도 아시겠구먼요. 저도 같이 친구를 사귀는 이상에는 좀 더 풍채 좋은 양반과 사귀고 싶어서 그런 수단을 쓴 겁니다. 악의가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엘씨도 사실대로 말씀드리지만 그 사진을 보여드렸기에 그 뒤에는 삼사할이나 더 풍채가 좋은 신사가 되셨습니다. 엘군은 말이 막혔다. 한참을 입만 움찔움찔하였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말을 하였다. 그럼 말하자면 귀부인들이 자기가 끌고 다니는 개를 비누로 목관시키고 향수를 뿌려주는 것과 같은 뜻이구먼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실 게야 있습니까? 호호호호. 그건 그렇다 합시다. 그 수단은 용합니다. 그렇지만 결말이 왜 그렇게 싱겁습니까? 첫 번 궁리하신 그만한 지혜를 왜 끝까지 쓰시지 못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하고 말고요. 어떤 날 혜경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실 때 편지 한 장을 떨어뜨리고 가셨습니다. 그 편지 때문에 나는 혜경 씨의 주인 되시는 양반을 보았어요. 그 털투성이, 아 용서하세요. 털투성이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 괴물. 조금만 말씀을 주의해 하세요. 그럼 그 괴물이 혜경 씨의 주인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왜요?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지요? 거 보세요. 그 괴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소위 그 두 냥짜리 사진만 본 때는 나도 좀 더 풍채 좋은 사내가 되어보려고 별 애를 다 썼습니다마는 털투성이, 용서하세요. 그 털투성이 괴물을 본 뒤부터는 그만 그런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 털투성이에 비기자면 나는 1년을 면도를 안 해도 천만 배나 우승한 미남자예요. 말하자면 혜경 씨는 편지 한 장을 잘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보신 셈이 아닙니까? 혜경이는 엘군을 우러러 보았다. 보면서 웃었다. 엘씨, 네? 제 말씀을 들으세요. 들어보니까 엘씨도 웬만하신 숫백이시구려. 왜요? 그래, 본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 옆에내가 편지 한 장 간수를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럼 편지를 흘리신 일이 없단 말씀이일까? 아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편지는 분명히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지만 실수해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불어 떨어뜨렸습니다. 엘씨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어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어 그 편지를 떨어뜨려서 그 때문에 내가 극장에를 달려가게 되고 극장에 가기 때문에 그 괴물, 용서하세요.
괴물을 나한테 발견을 시켰단 말씀이에요?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그 괴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몸치장도 중지해버리고 그뿐더러 혜경씨와의 사이도 벌어졌으니 그게 모두 불허하셨단 말씀이에요? 엘씨, 흥분치 마시고 들으세요. 그게 전부 제가 계획적으로 한 일이옵시다. 계획적이란 무슨 까닭으로... 참, 산의 어른이란 왜 그렇게 머리의 동작이 뜻인지. 간단히 말씀하자면 전에 어느 해수욕장에서 엘씨에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이번엔 또 다른 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씨는 이제는 아무리 몸치장을 안 하시더라도 제게는 아무 관계가 없이 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엘씨, 명심해 들으세요. 산의 어른이란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만 가지면 아무개든 놀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연히 떨어뜨린 듯한 편지 한 장이나 우연히 보여드리는 듯한 사진 한 장을 이 뒤에는 결코 그대로 믿지 마세요. 다 트릭입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눈을 무섭게 뜨세요? 최후의 이별 장소. 웃음으로 서로 작별하고 이 뒤에도 친구로 그냥 교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엘씨는 왼편으로 가세요. 저는 오른편으로 가겠습니다. 상해에서 산 그 2냥짜리 사진을 보여드린 분과 약속한 시간도 거진돼서 저는 좀 바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황혼의 거리. 가벼운 걸음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인은 오른편 길로. 여인에게 왼편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은 엘군이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를 못하고 마치 정신 잃은 사람 모양으로 여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혼의 거리, 적적한 거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엘군은 그 여인에게 홀렸던 게 맞죠? 이건 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굿하다가 끝났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여인은 그냥 심심풀이로 이 남자 저 남자를 홀려가면서 놀았던 거군요. 엘군 입장에서야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겠지만 그 여인 입장에선 잘생긴 훈남 하나를 꼬여서 한동안 재미나게 같이 놀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서요. 이 이야기가 비록 허탈하고 맥빠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나마 서로 큰 피해가 없이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것이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덕분에 엘군은 핑크빛 꿈이 깨져버려서 섭섭하겠지만 그 여인의 말처럼 이후엔 이런 식으로 속지 않을 만큼 영리해졌을 테니 손해만 본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볼 만한 소설이었죠? 지금까지 김동인의 사진과 편지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아내 김유정. 우리 마누라는 누가 보든지 뭐 이쁘다고는 안 할 것이다. 바로 계집애 환장된 놈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나도 일상 같이 지내긴 하나 아무리 잘 고쳐보아도 요만치도 이쁘지 않다. 하지만 계집이 낯짝이 이뻐 마시냐? 제기랄, 황소 같은 아들만 줄 때 잘 빠쳐놓으면 고만이지. 사실 우리 같은 놈은 늙어서 자식이 없다면 꼭 굶어 죽을 밖에 별돌이 없다. 가진 땅 없어, 몸 못 써 일 못하여 이걸 누가 열쳤다고 그냥 먹여줄 테냐 하니까 내 말이 이왕 젊어서 되는 대로 자꾸 자식이나 쌓아두자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애미가 낯짝 글렀다고 그 자식까지 더러운 법은 없으렸다. 아, 바로 우리 똘똘이를 보아도 알겠지만
저 에미녀는 쥐었다 놓은 개떡 같아도 좀 똑똑하고 낄끗이 생겼느냐. 비록 먹고도 대구 또 달라고 불화귀처럼 덤비기는 할망정. 참, 이놈이야말로 나에게는 아버지보담도 할아버지보담도 아주 말할 수 없이 끔찍한 보물이다. 연이 나에게 되지 않은 큰 채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전에야 그 상판대기를 가지고 어딜 끽소리나 제법 했으랴. 흔히 말하길 계집의 얼굴이란 눈이 안경이라 한다. 마는 제 아무리 물커진 눈깔이라도 이 얼굴만은 어째볼 도리 없을 게다. 이마가 훌떡 까지고 양미간이 벌면 소견이 탁 튀었다지 않냐. 그럼 좋기는 하다마는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이 쪼로 둥글 넓적이 내려온 하관이 멋없이 쑥 내민 것이 입이다. 두툼은 하나 건순 입술, 말 좀 하려면 그리 정하지 못한 운이가 분질없이 뻔질 드러난다. 서로 그렇다 치고 한복판에 달린 코나 좀 똑똑히 생겼다면 얼마 낫겠다. 첫때 눈에 띄는 것이 그 코인데 이렇게 말하면 연의 숭을 보는 것 같지만 썩 잘 보자 해도 먼 산 바라보는 도야지의 코가 자꾸만 생각이 난다. 꼴이 이러니까 밤이면 내 눈치만 슬슬 살피는 것이 아니냐. 오늘은 구박이나 안 할까 하고 은근히 애를 태우는 맥이렸다. 이게 가벼워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대개 내가 먼저 말을 걸게 된다. 온종일 뭘 했느냐는 둥. 쌀이문을 좀 고쳐놓으라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는 둥. 혹은 오늘 밤에는 웬일인지 코가 훨씬 좋아 보인다는 둥. 하고. 그러면 연이 금세 해 벌어지고 희잉하게 내 곁에 와 앉아서는 어깨를 비교대고 슬근슬근 비빈다. 그리고 코가 좋아 보인다니 정말 그러냐고 몸이 달아서 묻고 또 묻고 한다. 저러도 믿지 못할 그 사실을 한때의 위안이나마 또 한번 들어보자는 심정이렸다. 그 속을 알고 짜정 콧날이 서나보다고 하면 연의 대답이 뒷간에 갈 적마다 잡아당기고 했더니 혹 나왔을지 모른다나. 그러고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한나절 밖고랑에서 시달린 몸이 그만 축 늘어지는구나. 물론 말 한마디 붙일 새 없이 방바닥에 그대로 누워버리지. 허면 연이 제 얼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한구석에 가 시무룩해서 앉았다. 얼굴을 모로 돌려 턱을 뻗쭉 쳐들고 있는 걸 보면 필연 제깐엔 옆얼굴이나 한번 봐달라는 속이겠지. 경칠년. 옆얼굴이라고 뭐 깨목생이나 좀 난 줄 알고. 이러던 연이 똘똘이를 내놓고는 갑자기 세도가 댕댕해졌다. 내가 들어가도 내 놈 언제 봤냔 듯이 좀째 들떠보는 법 없지. 눈을 스르르 내려 깔고는 잠자코 아이에게 젖만 먹이겠다. 내가 좀 아이의 머리라도 쓰다듬으며 이 자식 밤낮 잠만 자나? 가만둬. 왜 깨놓고 싶은감? 하고 사정없이 내 손등을 주먹으로 갈긴다.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셈인지 몰라서 멀거니 천정만 한참 쳐다보았다. 내 자식 내가 만지는데 주먹으로 때리는 건 무슨 경우야? 하지만 잘 따져보니까 조금도 내가 억울할 것은 없다. 연이 나에게 큰 채를 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을 차차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인연 하면 저는 이놈 하고 대들기로 무언중 계약되었지. 동리에서는 나무의 속도 모르고 우리를 각더기들이라고 별명을 지었다. 훅 하면 서로 대들려고 노리고만 있으니까 말이지. 하긴 요즘에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있을까 봐서 만나기만 하면 이놈, 저년 하고 먼저 대들기로 위주다. 다른 사람들은 밤에 만나면 마누라, 밥 먹었수? 아니요,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하고 일어나 반색을 하겠지만 우리는 안 그러기다. 누가 그렇게 괭이 소리로 달라붙느냐. 방에 떡 들어서는 길로 우선 넓적한 연의 궁둥이를 발길로 퍽 들이지른다. 이년아, 일어나서 밥 차려. 이놈이 왜 이래? 대리를 꺾어 놀라. 하고 연이 고개를 겨우 돌리면 나무 반돈 뭐했어? 또 술 처먹었지? 이렇게 제법 탕탕 호령하였다. 사실이지 우리는 이래야 정이 보째 쏟아지고 또한 계집을 데리고 사는 멋이 있다.
손자새끼 낯을 해가지고 마누라 어쩌구 하고 어리광으로 덤비는 건 보기만 해도 눈허리가 시질 않겠니? 계집 좋다는 건 욕하고 치고 차고 다 이러는 멋에 그렇게 치고 보면 혹 궁한 살림에 쪼들려 악에 바친 놈의 말일지도 모른다. 마는 누구나 다 일반이겠지. 가다가 속이 맹맹하고 부하가 끓어오를 적이 있지 않냐? 농사는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비재는 몰리고 게다가 집에 들어서면 자식놈 킹킹거려 여는 옷이 없으니 떨고 있어 이러한 때에 그냥 백일 수야 있느냐 트죽 태죽 꼬집어가지고 여의 비녀 쪽을 턱 잡고는 한바탕 훌 두들겨 대는구나 한참 거지랄을 하고 나면 등줄기에 땀이 뿍 흐르고 한숨까지 후 돈다면 웬만치 속이 가라앉을 때였다 다음에는 연을 도로 밀쳐버리고 담배 한 대만 피워물면 된다. 이 멋에 계집이 고마운 물건이라 하는 것이고 내가 또 연을 못 잊어하는 까닭이 거기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야 저를 계집이라고 등을 뚜덕여주고 그 못난 코를 좋아 보인다고 가끔 주워줄 맛이 뭐야. 하지만 연이 훌쩍거리고 앉아서 우는 걸 보면 이건 좀 재미적다. 제가 주먹심으로든 입심으로든 나에게 덤비려면 어림도 없다. 쌈의 시초는 누가 먼저 걸었든 간 언제든지 경을 팥다발같이 치고 나앉는 것은 연의 차질이었다. 이리 와. 자빠져 자. 권두어. 너나 자빠져 자렴. 하고 연이 독이 올라서 돌아다도 안 보고 빗센다. 마는 한 서너 번 내려오라고 권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내 옆으로 스르르 기어들게 된다. 그리고 눈물 흐르는 장반을 벙긋이 흘겨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연으로 보면 두들겨 맞고 빗세는 멋에 나하고 사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우리가 원수같이 늘 싸운다고 정이 없느냐 하면 그건 잘못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정분치고 우리 것만치 찰떡처럼 끈끈한 놈은 다시 없으리라. 미우면 미울수록 싸울수록 잠시를 떨어지기가 아깝도록 정이 착착 붙는다. 부부의 정이란 이런 게인지 모르나 하여튼 영문모를 찰거머리 정이다. 나뿐 아니라 연도 매를 한참 두들겨 맞고 나서 같이 자리에 누우면 내 얼굴이 그래도 그렇게 숭없진 않지? 하고 정말 잘난 듯이 바짝바짝 대든다. 그러면 나는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옳겠느냐? 하, 기가 막혀서 천정을 쳐다보고 픽 내어버린다. 이년아, 그게 얼굴이냐? 얼굴 아니면 가주다닐까? 내니까 이년아, 데리고 살지 누가 건드리니 그 낯짝을. 뭐? 내 얼굴은 얼굴인 줄 아니? 불밤송이 같은 거. 참, 내니까 데리고 살지. 이러면 또 일어나서 땀을 한번 흘리고 다시 둘어놓을 수밖에 없다. 내 얼굴이 불밤송이 같다니. 이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서 나중 땅마직이나 만져볼 놈이라고 좋아하던 이 얼굴인데.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손짓발짓을 하고 하는 게 성이 가셔서 대개는 그대로 뭉쳐둔다. 그래, 내 너 이뻐할게. 자식이나 대고 내놔라. 먹이지도 못할 걸 자꾸 나 뭘 하게. 굶겨 죽이려고? 아, 이년아, 꼬다 먹이지 못하니? 하고 소리는 뻑 지르나. 따는 뒤가 캥긴다. 덕금덕금 모아두었다가 먹이지나 못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 죄다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떼송장이 난다면 연희 이런 걸 보면 연이 나보다 훨씬 소견이 된 것을 알 수 있겠다. 물론 심리만큼 벌어진 양미간을 보아도 나와는 턱이 다르지만 우리가 요즘 먹는 것은 내가 나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다. 여름 같으면 품이나 판다 하지만 눈이 척척 쌓였으니 얼음을 꺼먹느냐? 하기야 산골에서 어느 놈 치고 별 수 있겠냐마는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드리고 그 다음날엔 읍에 갔다가 판다. 나니까 참 쌍지개질도 할 근력이 되겠지만 잔뜩 나무 두 지개를 혼자서 번 차례로 이놈 저다 놓고 쉬고 저놈 저다 놓고 쉬고 이렇게 해서 장찬 30리끼를 한나절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한 지게에 한 지게씩 팔아서 목구녕을 축일 수 있겠느냐.
잘 받으면 두 지게에 80전, 운이 나쁘면 60전, 65전, 그걸로 좁쌀, 콩, 멱, 무엇 사들고 찾아오겠다. 죽을 수었으면 좀 누룩하겠지만 우리는 더럽게 그런 짓은 안 한다. 먹다 못 먹어서 백가죽을 움켜쥐고 나설지언정, 의례 밥이지. 똘똘이는 4살짜리 어린애니까 한 보시기. 나는 저희 아버지니까 한 사발에다 또 한 사발을 더 먹고, 그런데 여는 유독 두 사발을 처먹지 않나. 그러고도 나보다 먼저 홀딱 집어세고는 내 사발의 밥을 한 귀퉁이 더 떠먹는 버릇이 있다. 계집이 좋다 했더니 이게 밥버릇이가 아닌가 하고 한때는 가슴이 선뜻할 만치 겁이 났다. 없는 놈이 양이나 좀 적어야지. 이렇게 대고 처먹으면 너 웬 밥을 이렇게 처먹니 하고 눈을 크게 뜨니까 연의 대답이 애남배가 그렇지 그럼. 저도 애를 놔보지 하고 셀죽이 토라진다. 아따 그래 대고 처먹어라. 낭종 밥값은 그 배때기에 다 개 있고 개 있는 거니까. 어떤 때에는 내가 좀 덜 먹고라도 그대로 내주고 말겠다. 경을 7년. 하지만 참 너무 처먹는다. 그러나 년이 떡국이 농간을 해서 나보담 한결 의문스럽다. 이깟 농사를 지어 뭘 하느냐. 우리 들병이로 나가자고. 따는 내 주변으로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참 훌륭한 생각이다. 밑지는 농사보다는 이 밥에 고기에 옷 마음대로 입고 좀 호강이냐. 마는 년의 얼굴을 이렇게 뜯어보다간 그만 풀이 죽는구나. 들병이에게 술 먹으러 오는 건 계집의 얼굴 보자 하는 걸 어떤 배를 없는 놈이 전화 짜겐 몸살 날 것 같지 않다. 알고 보니 참 분하다. 년이 좀 똑똑히 나왔다면 수가 나는 걸. 멀뚱히 쳐다보고 쓴 입맛만 다시니까 년이 그 눈치를 채웠는지. 들병이가 얼굴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니라던데. 얼굴은 박색이라도 수단이 있어야지. 그래, 너는 그거 할 수단 있겠니? 그럼 하면 하지. 못할 게 뭐야? 년이 이렇게 아주 번죽 좋게 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들병이로 나가서 식성대로 밥 좀 한바탕 먹어보자는 속이겠지. 몇 번 다짐으로도 제가 꼭 될 수 있다니까. 아따 그러면 한번 해보자꾸나. 미천이 뭐 드는 것도 아니고 소리나 몇 마디 반반히 가르쳐서 데리고 나서면 고만이니까. 내가 밤에 집에 돌아오면 년을 앞에 앉히고 소리를 가르치겠다. 우선 내가 무릎 장단을 치며 아리랑 타령을 한번 부르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춘천아 봉이사나 잘 있거라. 신영강 배 타면 하직이라. 산골의 계집이면 강원도 아리랑쯤은 곧잘 하련만 년은 그것도 못 배웠다. 그러니 쉬운 아리랑부터 시작할 밖에. 그러면 년은 도사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엉덩이를 치며 흉내를 낸다. 목구멍에서 질그른 물러앉는 소리가 나니까 나중에 목이 트이면 노래는 잘할 게다마는 가락이 딱딱 들어맞아야 할 텐데 이게 세상에 되먹어야지. 나는 노래를 가르치는데 이 망할 년은 소설책을 읽고 앉았으니 어떡하냐. 이걸 데리고 앉으면 흔히 달기 울고 때로는 날도 박는다. 년이 하도 못하니까 본보기로 나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 저를 들병이를 아르친다는 게 결국 내가 배우는 폭이 되지 않나. 망할 년. 저도 손으로 가리고 하품을 줄대하며 졸려 죽겠지. 하지만 내가 먼저 자자 하기 전에는 제가 차마 졸리다지 못할라. 애초에 들병이로 나가자 말을 낸 것이 누군데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우러가 불컥 올라서 주먹이 가끔 들어간다. 이년아, 정신을 좀 차려. 나만 밤낮 하려니? 이놈이 팔대기를 꺾어 놀라. 이거 잘 베면 더 잘 되지 이년아. 날 주는 거냐, 큰 책에. 이번엔 손가락으로 이마빼기를 꾹 찍어서 뒤로 떠넘긴다. 여느 때 같으면 년이 독살이 나서 저리로 내뺄 게다. 제가 한 죄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소리 아르쳐 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냐. 하니 딱 한들이다.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서로 하품은 뻔질 터지고
이왕 내친 걸음이니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얘라 빌어먹을 거. 너나 내나 얼른 팔자를 고쳐야지. 늘 이러다 말 테냐. 이렇게 길을 한번 쓰는구나. 그리고 밤의 산천이 울리도록 소리를 뻑뻑 질러가며 연하고 또다시 흥타령을 부르겠다. 그래도 하나 기특한 것은 연이 성인은 있단 말이지. 하기는 그나마도 없다면이야 들병이커녕 깨묵도 그러지만. 날이라도 틈만 있으면 저 혼자서 노래를 연습하는구나. 빨래를 할 적이면 빨래 방추로 가락을 맞추어가며 이팔청춘을 부른다. 혹은 방구석에 죽치고 앉아서 어깨짓으로 버선을 꿰매며 노래자락도 부른다. 노래 한 장단에 바늘 한 끼엄씩이니 버선 한짝 기우려면 열나절은 걸리지. 하지만 아따 버선으로 먹고 사느냐. 노래만 잘 배워라. 연도 나만치나 입앞에 고기가 얼뜬 먹고 싶어서 몸살도 나는지 어떤 때에는 바깥 밭둑을 지나려면 뒷간 속에서 콧노래가 흥이거릴 적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노래가락의 흥타령쯤 겨우 배웠으니 그 다음 건 어느 하가에 배우느냐. 망할 연도 참. 게다가 연이 시큰둥해서 날더러 신식 창가를 아르켜달라고. 들병이는 구식 소리도 잘 해야 하겠지만 첫때 시체에 창가를 알아야 불려먹는다 한다. 말은 그럴 법하나 내가 어디 시체에 창가를 알 수 있냐. 땅이나 파먹던 놈이. 나는 그런 건 모른다 하고 좀 무색했더니 며칠 후에는 연이 시체에 창가 하나를 배가 주었다. 화로를 끼고 앉아서 그 전을 두드려대며 내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피었네 피었네 연꽃이 피었네. 피었다고 하였더니 볼 동안에 옴쳤네. 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예 인연 참 나보단 수단이 좋구나 하고 나는 퍽 감탄하였다. 그랬더니 나중 알고 보니까 연이 어느 틈에 야학에 가서 배우질 않았겠니? 야학이란 요산 뒤에 있는 조그만 움인데 농군 아이에게 한겨울 동안 국문을 가르친다. 창가를 할 때쯤 해서 연이 추운 줄도 모르고 거길 찾아간다. 아이를 업고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엿듣다가 저도 가만가만히 흉내를 내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희자를 뽑고 야단이지. 신식 창가는 며칠만 좀 더 배우면 아주 능통하겠다나.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의 낯짝만은 걱정이다. 소리는 차차 어지간히 되어 들어가는데 이놈의 얼굴이 앞만 봐도 영 글렀구나. 경칠년 좀만 얌전히 나왔다면 이 판에 돈 한몫 크게 잡는 걸. 간혹가다 재물에 화가 뻗치면 아무 소리 않고 연의 뱃기를 한두어 번 안 주워 박을 수 없다. 웬 영문인지 몰라서 연도 눈가를 크게 굴리고 벙벙이 쳐다보지. 땀을 낼련. 그 낯짝을 하고 나한테로 시집을 온담 뻔뻔하게. 하나 연도 말은 안 하지만 제 얼굴 때문에 가끔 성화인지 쪽 떨어진 손거울을 들고 앉아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하지만 눈깔이야 일반이겠지. 저라고 나아뵐 리가 있겠니? 하니까 오장 썩는 한숨이 연방 터지고 한풀 죽는구나. 그러나 요행이 내가 방에 있으면 돌아다 보고 이봐 내 얼굴이 요즘 좀 나아가지 않아? 아니 정말 해봐 하고 인연이 팔떼기를 꼬집고 바싹바싹 들이덤빈다. 연이 능글차서 나쯤은 좋도록 대답해 주려니 하고 아주 탁 믿고 묻는 게렸다. 정말 본대로 말할 사람이면 제가 겁이 나서 감히 묻지도 못한다. 짐짓 이뻐졌다 하고 나도 능청을 좀 부리면 연이 좋아서 요새 분때를 자주 밀었으니까 좀 나아졌다지 하고 들병이는 뭐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된다고 또 구구히 설명을 늘어놓는다. 경을 칠련. 계집은 얼굴 밉다는 말이 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모양 같다. 별 욕을 다 하고 계잡든 막 두드려도 조금 뒤에는 해 하고
앞으로 기어드는 인연이다. 마는 어쩌나. 제 얼굴의 흉이나 좀 본다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연이 나를 슬슬 피하며 은근히 골리려고 든다. 망할년. 밉다는 게 그렇게 진저리가 나면 아주 면사포를 쓰고 다니지 그래? 연이 능청스러워서 조금만 이뻤더라면 나는 얼렁얼렁해 내버리고 돈 있는 놈 군서방 해가 쓰렸다. 계집이 얼굴이 이쁘면 제값 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연이 나짝 더러운 것이 나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라 안 할 수 없으리라. 계집은 아마 남편을 속여먹는 맛에 깨가 쏟아지나 보다. 연이 들병이 노릇을 할 수단이 있다고 괜히 장담한 것도 저의 이 행실을 믿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새벽 일찍이 뒤를 보려니까 어디서 창가를 부른다. 거적 틈으로 내다보니 연이 밥을 끓이면서 연습을 하지 않나. 눈보라는 쌩쌩 소리를 치는데 보강지에 쪼그리고 앉아서 부지깽이로 소뚜껑을 톡톡 두드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신식 창가를 청승맞게 부르는구나. 그러나 밥이 우르르 끓으니까 뚜에를 비껴놓고 다시 시작한다. 젊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아하하하 우습다, 꼬부라진 할미꽃. 망할년, 창가는 경치계도 좋아하지. 방아타령 좀 부지런히 공부해 두라니까 그건 안 하고. 아따, 아무거라도 많이 하니 좋다. 마는 이번엔 저고리 섭이 들먹들먹하더니 아, 웬 곰방대가 나오지 않냐. 사방을 흘끔흘끔 다시 살피다 아무도 없으니까 보강지에다 들이대고 한 모금 뿌 빠는구나. 그리고 냅다 재채기를 줄 때 뽑고 코를 풀고 이지랄이다. 그저께도 들켜서 경을 쳤더니 연이 또 내 담배를 훔쳐가지고 나온 것이다. 돈 안 드는 소리나 배웠겠지. 망할 년. 아까운 담배를. 곧 뛰어나가려다 뒤도 급하거니와 요즘 똘똘이가 감기로 앓는다. 연이 밤낮 들쳐업고 약으로 돌아치더니 그의 그 꼴을 만들었다. 오라질년. 남의 아들을 중한 줄을 모르고. 들병이 하다가 이것 행실 버리겠다. 망할년이 하는 소리가 들병이가 되려면 소리도 소리려니와 담배도 먹을 줄 알고 술도 마실 줄 알고 사람도 주무를 줄 알고 이래야 쓴다나. 이게 다 요전에 동리에 들어왔던 들병이에게 들은 풍월이렸다. 그래서 저도 연습 겸 골고루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다. 방아타령 하나 변변히 못하는 년이 소리는 그걸로 될 듯 싶은지. 이런 기맥을 알고 연을 농락해 먹은 놈이 요 아래 사는 뭉태놈이다. 놈도 더러운 놈이다. 우리 마누라에 이 낯짝에 몸이 달았다면 그만함 다 알짜지. 어디 계집이 없어서 그걸 손을 대고. 망할 자식도. 놈이 와서 섣달 대목이니 술 얻어먹으러 가자고 연을 꼬였구나. 조금 있으면 내가 올 테니까 안 된다 해도 오기 전에 잠깐만 하고 손을 내끌었다. 들병이로 나가려면 우선 술 파는 경험도 해봐야 하니까 하는 바람에 연이 솔깃해서 덜렁덜렁 따라섰겠지. 집안을 망할 년. 남편이 나무를 팔러 갔다 늦으면 밥 먹일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옳지 않으냐. 남은 밤길을 30리나 허덕지덕 걸어오는데 눈이 푹푹 쌓여서 발목아지는 떨어져 나가는 듯이 저리고 마을에 들어왔을 때에는 짜정 곧 쓰러질 듯이 허기가 졌다. 얼른 가서 밥 한 그릇 때려 뉘고 연을 데리고 앉아서 또 소리를 아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술집 옆을 지나다가 뜻밖의 깜짝 놀란 것은 그 밖 앞방에서 연이 너털 웃음이 들린다. 얼른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아, 이 망할 년이 뭉태하고 술을 먹는구나. 입대까지는 하도 우스워서 꼴들만 보고 있었지만 더는 못 참는다. 지게를 벗어던지고 방문을 휙 열어젖히자 우선 놈부터 방바닥에 매다 꽂았다. 물론 술상은 발길로 찼으니까 벽에 가 부서졌지. 다음에는 연의 비녀 쪽을 지르르 끌고 밖으로 나왔다. 술 취할 년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빡 경을 쳐줘야 할 터이니까 눈에다 틀어박았다. 그리고 깔고 올라앉아서 망할 년 등줄기를 주먹으로 대구 우렸다.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눈 속으로 들어갈 뿐 발악을 치기에는 너무 취했다.
때리는 것도 년이 대들어야 멋이 있지. 이러면 아주 숭겁다. 년은 그대로 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놈을 찾으니까 이 빌어먹을 자식이 생쥐새끼처럼 어디로 벌써 내빼지 않았나? 참말이지 이런 자식 때문에 우리 동리는 망한다. 남의 계집을 보았으면 마땅히 남편 앞에 나와서 대강이가 깨져야 옳지. 그래 달아난담. 못생긴 자식도 다 많지. 할 수 없이 척 늘어진 인연을 등에다 업고 비척비척 집으로 올라오자니까 죽겠구나. 날은 몹시 차지. 배는 쑤시도록 고프지. 좀 노할래야 더 노할 근력이 없다. 게다 우리 집앞 언덕을 올라가다 엎어져서 무릎팍을 크게 깠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빈방에는 똘똘이가 혼자 애미를 부르고 울고 된통 법석이다. 망할 잡년두. 남의 자식을 그래 이렇게 길러주면 어떻게 할 작정이람? 연의 꼴 보아하니 행실은 예전에 글렀다. 인연하고 들병이로 나갔다가는 넉넉히 나는 한옆에 재워놓고 딴 서방 차고 달아날 년이냐. 너는 들병이로 돈 벌 생각도 말고 그저 집안에 가만히 앉았는 것이 옳겠다. 구구루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몸성이 있다가 연해 자식이나 쏟아라. 뭐 많이도 말고 불때 같은 아들로만 열다섯이면 족하지. 가만있자. 한 놈이 1년에 벼 10섬씩만 번다면 15섬이니까 150섬. 한 섬에 더도 말고 10원 한 장씩만 받는다면 죄다 1,500원이지. 1,500원. 1,500원? 사실 1,500원이면 어이구 이건 참 너무 많구나. 그런 줄 몰랐더니 인연이 뱃속에 1,500원을 지니고 있으니까 아무리 따져도 나보다는 낫지 않은가. 재밌게 들으셨나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이렇게 구박을 할까 싶죠? 얼굴 구박을 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아니 그럼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하고 말하는 대목이 너무 웃겼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 속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는지가 보여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속으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못생겼다고 타박하는 남편에게 기가 죽어 지내던 아내가 측은하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김유정이 누굽니까? 그는 작품 속 인물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성격을 부여할 줄 아는 작가잖아요. 아내는 화를 내는 남편에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들 똘똘이를 낳고선 아내의 반격이 시작되었죠. 아내의 머리 쓰는 수단에 남편이 겁을 먹은 것 같더군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가 버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를 집에 두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빵 터진 것이 마지막 부분이죠. 자식 15세, 쌀 15섬, 그리고 1,500원을 셈하면서 아내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마냥 생각하는 남편이 웃기기도 하고 좀 어이없게도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잠옷 궁금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두 사람의 케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서로에겐 잘 맞는 부부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부도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김유정의 아내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만보 노인" 이무영. 아무래도 할멈 말이 옳을까 보다. 만보 영감은 간신히 몸을 모로 세우며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을 때는 꼬리를 밟힌 독사처럼 악만 바락바락 쓰던 할멈이었지만은 그래도 할멈밖에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는가 했다.
저승에 가서까지 영감 걱정을 했으니까 그 혼백이 자기를 찾아온 게거니 했다. 먹고 살기에 쪼들려서 화풀이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억척으로 군 것을 모르는 영감은 아니면서도 아침저녁으로 가진 포악을 다 듣고 어떤 때는 대출씨만큼밖에 안 남은 꼭두의 상투까지 꺼들리는데 진저리가 나서 시원스레 잘 죽었다고 진정으로 생각한 일까지 있던 자기 자신이 새삼스레 돌아다 보이었다. 홧김에 한 말이었지면서도 거꾸로 지지도 않는다고 가진 악담을 한 것이 새삼스레 후회가 났다. 할멈이 죽은 지는 보름도 채 나지 않았는데 영감은 오늘까지 할멈의 꿈을 세 번이나 꾸었다. 여덟 달 동안이나 바깥 출임을 못하고 골골하던 할멈이니만큼 두 번은 다 몽달 귀신 같은 화상을 하고 영감한테로 나타났다. 눈은 퐁 들어가고 광대뼈가 톡 튕겨진 것이 물귀신처럼 머리를 풀어 헤뜨린 그 화상은 죽기 전 석 달 동안 보아온 병석의 할멈 바로 그대로였다.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앙상한 해골에다 벽지를 발라놓은 것 같았다. 그대로 처음 두 번은 할멈은 살아서 보였다. 한 번은 진 옆구리가 쑤신다고 영감들어 주물러달라고 아우성을 치던 꿈이었고 또 한 번은 숨도 제풀로 쉬지 못하는 반송장이 누워서 다홍저고리와 남치마를 해달라고 조르던 꿈이었다. 전에 또 한 번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인젠 가려나 보다 했더니 과연 그런지 사흘 만에 할멈은 숨을 거두었다. 그 꿈을 영감은 또 한 번 되풀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할멈이 죽어서 보였다. 꼭두손이 저고리에 남치마를 입은 17살 때 첫날 밤에 들어왔던 각시 그대로의 할멈이었다. 그래도 각시는 그를 영감이라고 불렀다. 사는 형편을 이것저것 묻더니만 암만 살려고 해도 없는 놈은 못 살게 된 세상이니 서중으로 가자고 끄는 것이었다. 자기는 좀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이 한이 된다고도 하였다.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굶는 게다. 하루 더 살라면 하루 더 욕을 본다. 할멈은 눈물을 쫙쫙 쏟아가며 그를 저승으로 잡아끈다. 저승에서도 굶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살았을 때보다도 더 처참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네들은 모두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고 온 부자나 양반이다. 영감은 가난에 굶었을지언정 만만은 착하고 고닿으니까 오기만 하면 염라대왕이 보살펴준다. 이런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감은 할멈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겨우 아장거리는 손자 녀석이 연화문살 되긴까지만 더 살리라 했던 것이다. 영감, 그러지 말고 날 따라갑시다. 이렇게 말하던 할멈의 목소리가 곧 귀전에 울리는 것 같았다. 영감은 갑자기 어둠이 무서워졌다. 먹같이 새까만 어둠 속에서 곧 할머니 대추나무 가지 같은 손이 자기의 손목을 잡아 끌 것 같았다. 뒤통수에서 내다 보이는 것 같은 눈이 자기를 노리고 보는 것만 같았다. 늙으면 어둠을 사랑하는 법이다. 만보 영감도 평상시에는 그랬다. 방안이 밝으면 이런 거 저런 것이 눈에 희뜩희뜩해서 기를 쓰고 불을 끄던 영감이었지만 그날만은 그 어둠이 무서웠다. 영감은 덧없이 헛기침을 칵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길로 머리맡을 더듬었다. 달그락 소리가 나며 몇 개피 안 든 성냥갑이 손에 잡힌다. 영감은 질겁을 하고 나서 성냥을 드윽 그어 광명 두에 걸린 등잔에다 불을 당겼다. 죽은 사람의 입김 도단하듯 등잔 꼬투리에서 파란 불꽃이 차츰차츰 방안을 밝힌다. 영감은 겨우 안심을 하고 성냥갑을 놓았다. 가을이라고는 하면서도 가난한 노인에게는 찼다. 등받이에서 찬바람이 휘 도는 것이 어깨죽지가 시원하다. 이불이라기보다는 솜자루처럼 된 천애를 당기어 어깨를 꾸리고 곰방대에다 담배를 한 대 붙였다. 담배라야 이 동리 농군들이 다 그렇지만 된내기 맞은 호박잎을 말려 비빈 것이다. 그래도 만보영감의 담배 속에는 담배 대공을 빻은 가루가 섞여서 으수히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다. 그것도 영감이 지난달부터 김참봉네 건조실에서 일을 하는 덕분이었다.
암만 해도 할멈 말이 오를까 보다. 영감은 오직 이 생각뿐이었다. 60년 동안을 낮에는 홈이 아니면 낮, 밤이면 논두렁이나 집단을 베고 새우잠을 잤건만 입에 밥이 안 들어간다. 그것이야말로 영감에게는 알고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건만은 가만히 앉아서 장중만 딱딱 두드려도 쌀과 돈이 푹푹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밥 나오노라 뚝딱, 쌀 나오노라 뚝딱 하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소원대로 나오는 보물을 도깨비한테서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방망이가 신기하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만보 영감의 심경이 그 도깨비 이야기를 듣던 때와 똑같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자니까 그렇다고 하고 영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부자면 어째 그런가? 도대체 부자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면 역시 그 도깨비 이야기처럼 신기하였다. 부자란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것은 그도 잘 안다. 그리고 돈을 모으자면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굳어야 한다는 것도 만보영감은 알고 있다. 그리고 연함은 살 때부터 이 거룩한 지리를 믿어올 뿐만 아니라 영감은 그것을 실행해온 것이다.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술 한 잔을 안 먹고 굳게 굴어도 나는 부자가 못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담뱃대만 두드려도 부자는 부자란 말이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모를 일이었다. 옛날에는 적어도 20년 전까지는 양반이 못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왔었다. 개불, 상놈이니까 부자가 못 된다고 해왔었다. 그리고 양반 아닌 상놈이 부자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땅 한 마지기, 밭 한 떼기 없던 양반들도 걸핏하면 몇 천석꾼이가 되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렇던 그 진리도 근자에 와서는 깨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시절에는 끼니가 간대 없던 양반도 금시 발복을 하더니만 근자에 와서는 그 양반들도 움치고 뛰지도 못한다. 아무개 자손이요, 아무개 집안이라고 그것만 팔아도 돈이 푹푹 쏟아지는 그 거룩한 양반도 요새 와서는 단 일전 한 푼의 값어치도 못 되는 것을 만보영감도 발견한 것이었다. 그 양반도 지금 와서는 면 사환만한 값도 없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옛날의 상놈도 지금은 의젓한 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진대 옛날의 상놈과 지금의 양반이 서로 맞바꾸인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보는 것이었으나 그렇다면 자기도 지금까지 몇 대를 두고 상놈 노릇을 해왔고 보니 자기에게도 양반 차례가 응당 찾아와야 할 일이었다. 그렇건만은 지금의 자기는 양반도 아니오 또 부자도 아니다. 그것이 생각할수록의 까닭을 모를 일이었다. 결국 그가 얻은 대답은 팔자였다. 팔자를 그렇게 타고난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그 팔자는 30년에 한 번씩 변하는 건가도 했다. 자기가 30시절에 양반과 상놈이 팔자를 바꾸었으니까 이번에도 한 30년만 되면 또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이번에 또 변한다면 그때는 자기 차례가 올 것 같았다. 그리고 그 30년은 3, 4년만 지나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만보는 다 부질없는 생각이지 하고 모든 것을 단념한 듯이 자리에 쓰러졌다. 어둠 속에 싫기는 했지만은 삼전은 주어야 석유 한 등잔을 살 생각을 하니 필시 늦지도 않았을 겐데 장등을 할 수는 없었다. 손으로 붙이어 불을 끄고는 어둠이 보기 싫다는 듯이 눈을 딱 감는다. 어느 때인지 떠들썩하는 바람에 만보영감은 다시 잠이 깨었다. 처음에는 술꾼이거니 하고 누웠으려니까 바로 벽 한 겹 격한 윗방에서 뭐라고 외마디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니 무엇이라고인지 며느리 쫑알거리는 소리가 뒤미쳐 나고 또 한 번 창복의 외마디 소리가 꽥 난다. 허, 이것들이 또 트적거리는구나 하고 영감은 다시 일어나 불을 켜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새일 역이나 되었는가 했더니 아직도 폐주
하는 순경꾼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아 닭도 안운성 싶다. 영감이 일어난 줄을 알았는지 윗방에서는 잠잠하다. 그래서 다시 누우려고 하니까 그래, 당신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여? 하고 팩 달려드는 듯 싶은 며느리의 소리에 또다시 영감은 상체를 벌떡 일으키고 내가 깨었다는 듯이 헛담뱃대를 문지방에 대고 탁탁 턴다. 그러나 흥분한 젊은 애들은 아버지의 담뱃대 소리쯤에 질리지는 않았다. 내가 잘못한 건 또 뭐야? 창보기도 지지 않고 소리를 높인다. 영감은 가만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윗방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린 것은 아랫목에 철없이 잠이 들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싸움하던 닭처럼 서로 노리고 앉았다. 그야말로 내가 술을 먹고 다닌단 말이냐, 노름을 했단 말이냐, 아닌 말로 계집질해서 돈을 썼단 말이냐. 술 안 먹고 계집질만 안 하면 제일 인성 쉽군. 피둥피둥 젊은 년을 거지처럼 해내세워도. 그 말에는 창복이도 할 말이 없는지 잠잠하다. 그러더니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쉰다. 여보, 그래, 내가 일부러 당신을 그렇게 해내돌린단 말이오.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오? 뭐요, 그럼? 아무리 가난하다기로서니 사죽이 멀쩡한 사내가 계집 하나를 벗겨서 내돌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여? 아. 하고 영감은 한숨을 쉬며 균없이 문깨를 물러나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능히 셀 수 있을 만한 별이 군데군데 떴을 뿐이다. 만보 영감은 기둥에 기대어 섰다가 기둥에다 등을 비비고 그대로 봉당에 내려앉았다. 그는 안 볼 것을 본 것처럼 머리가 아찔했다. 시꺼먼 어둠 속에 앉아서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건만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고 싸우는 자식, 며느리의 악더구니를 듣고 있으려니까 벌써 40여 년 전에 아랫말 기름집 건너방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던 때 자기 내외가 회상되는 것이었다. 그때의 그들도 지금 창봉 내외의 나이 또래였다. 몇 달 동안 군소리 없이 살아갔지만 그때의 그들도 창봉 내외처럼 어느 날 안 싸운 날이 없었다. 악만 바락바락 쓰는 아내를 달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다가 듣지 않으면 주먹질이 나갔다. 그러다가 한바탕 드자비를 놓고서 기진하면 쓰러져 자고 했던 것이다. 그래도 정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자고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대기까지 한 자기였다. 그래도 그때는 설마 나으려니 하고 하늘에서 별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살림이 늘 때를 바랐다. 그렇게 40년을 속아온 그가 다시금 40년 후 자기의 자식이 또한 자기와 똑같은 드자비를 자기 눈앞에서 되풀이하게 되리라고는 차마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참아봅시다 그려. 설마 우리가 한평생 이 꼴이겠소? 40년 전 자기의 아내를 달래던 그 말 그대로를 가지고 자기의 자식이 또 아내를 달래고 있으리라고야 꾸맨들 생각했을까? 창복도 내가 속아오듯 이 일평생을 속아가리라. 한 해, 두 해 속아 살다가 나처럼 꼬부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자식의 방문 앞에서 자식 내외의 싸움을 엿듣듯이 그때는 창복이가 지금 저 어린 건 내외의 싸움을 말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몇 개 안 되는 별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저 인돌이란 놈도 내가 자라듯이 그리고 저놈 아범이 자라듯이 어미 치마폭에 쌓여 부잣집 부엌으로 따라다니다가 내가 밟아온 그 길을 그대로 밟을 것이다. 7살만 되면 벌써 망태기를 짊어지고 가엽산으로 올라갈 것이요. 연화무살만 되면 나무집 부엌대기로, 철나면 머슴살이로, 그러다가 운수가 트면 계집이라고 하나 얻어가지고 30년 전의 나처럼, 그리고 지금 제 아비처럼 아내에게 들볶이다가 자식 새끼라도 나오면 또 그 자식이. 그것은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리는 일이었다. 인생이라고 태어나서 마음 놓고 밥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하고 호미와 낯을 든 채 논두렁을 베고 죽는 자기네 일생. 자기의 아버지가 그랬고 자기가 그랬고 또 자기의 자식이 같은 일생을 마치고 있다. 윗방울 싸움은 좀처럼 그칠 줄 모른다. 주거니 받거니 악다운 일을 하더니
어린 것이 깨어서 빼 하고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홀짝홀짝 난다. 그러더니 엑 하는 소리가 나며 창보기가 뛰어나오고 뒤미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탁 터지고 만다. 어디를 가려는지 불이 나게 신발을 찾아 꿰는 창보기는 창보가 하는 영감의 부르는 소리에 주춤하고 그 자리에 선다. 영감은 아무 말도 없이 아들의 소매를 잡아 끌고 아랫방 문쪽 부엌 앞으로 끌고 갔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영감은 죄나 진 듯이 가만히 이렇게 묻는다. 없는 아비일수록에 없인 여김만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창보기만은 더없이 영감을 어려워한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아버지 앞에 섰더니 아닙니다. 걔 애미가 하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짜증을 내는군요. 하고 머뭇머뭇하더니 저도 잘 테니 아버지 들어가 주무시죠. 영감은 더 할 말이 없었다.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오냐? 들어갈 테니 너도 가 자거라. 영감은 이렇게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들어오자 눈물이 좌르르 쏟아진다. 영감을 들여보낸 창복이는 그대로 나가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다시 불러드릴 용기도 영감에게는 없었다. 영감은 또 담배를 담았다. 가끔 모드거리로 한숨을 쉬기도 하다가 누웠으려니까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할멈의 일생을 보아온 영감에게는 이 며느리가 더없이 불쌍하였다. 그래서 다시 불을 켜놓고 윗방을 향하여 불렀다. 인돌이 엄마? 대답이 없다. 예, 에, 엄마야. 네, 좀 나려온. 가을도 다 갔건만 초가을에 입은 당목 적삼을 그대로 입은 며느리를 보자. 영감은 공연히 불렀구나 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든지 위로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없는 걸 인력으로 어쩌니? 아이애들 그리 말아라. 하고 간신히 말을 꺼내어 여러 가지로 타일렀다. 남편한테는 되양되양 하면서도 원체 인자하게 구는 시아버지인지라 다소곳이 앉아 듣더니 며느리는 갑자기 흑흑 흐느낀다. 영감은 자기가 살아오던 이야기를 해가며 그저 참으라고 하였다.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한이 있어야지요. 조금이라도 호강하고 싶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입기를 바라지 않지만 하루 밥 세끼는 먹어야 하잖아요. 글쎄, 그것이 안 되니 딱하단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그래서야 쓰느냐. 그러고 인제 가을철도 되었고 하니 방아도 찍고 하면 좀 낫지 않느랴? 방아란 몇 해 전에 28원을 주고 산 물방아였다. 살 때는 드센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 빚을 내어 산 것이나 기계방아가 생긴 후로는 통 방아가 놀았다. 그러한 방아인지라 며느리의 상이 펴질 것은 못되었다. 영감은 다시 여러 가지로 타일렀으나 끝끝내 며느리는 다시 안 그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영감은 오늘에 한하여 며느리가 자기 말에도 이제는 거스르는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굳이 그런 맹세를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뿔싸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자기의 추측한 대로 며느리도 차차 자기한테 거스르는 눈치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밤늦도록 내외 싸움을 하는 일조차 없던 것이었다. 올봄 이래로 남편한테 들이대는 버릇이 생기고 가끔 싸움질도 하기는 했지만은 대개 초저녁에 티적이다가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는 구수하니 잔다. 그러하던 그들이 밤이 깊도록 티적이는 것을 볼째 어쩐지 무서운 예감 같아서 영감은 몸서리를 쳤다. 첫 닭이 운 뒤에야 창복이는 돌아왔다. 영감은 혹시 또 싸움이나 하지 않을까 하고 은근히 근심을 했으나 한참 있더니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들리어 겨우 마음을 놓았다. 윗방에서는 잠이 든 모양이나 영감은 한번 잠을 덧들려서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다. 그렇다고 진건히 누워있을 수도 없었다. 팔자와는 터무니가 뜨게 몸만은 귀골이었다. 울멍줄멍한 방바닥에나
조그만 자리마디에도 살 한 점 없는 뼈가 닿으면 진저리가 치어지게 베긴다. 50년간이나 지게 등태와 세장에 댄 날라리 뼈는 콩조각만한 것이 베기기만 해도 등겁을 해서 튄다. 그런데다가 반백년이나 되는 무서운 짐질에 관절조차 말라붙어버린 듯이 뼈와 뼈가 맞닿을 때마다 마디마디가 천참을 하게 쑤신다. 만보영감은 목침으로 잔허리를 괴기도 하고 다리를 벽에다 거꾸로 세우기도 하여가며 겨우 나를 밝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아찔하고 현기가 났다. 점상처럼 쓸쓸한 아침상을 내몰린 만보영감은 밥도 내릴 사이 없이 곤방대를 물고 지게에다 집 연화무단을 얹고 일어났다. 그는 물방아가 제철을 만난 생각을 하니 그지없이 기뻤다. 예, 애 엄마, 너 오늘도 조리 갈련? 가야지, 집에서 놀면 뭐해요? 뭘 고단한 건 집에 있으려무나. 난 오늘 못 가겠다. 왜, 어디 일 가셔요? 웬걸? 인전 방학군도 차차 올 때가 아니냐. 영감은 큰 수나 나는 것처럼 호기 있게 이렇게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담배가 전매가 되자 시 주에서는 웬만한 집이면 담배 건조실 한 칸쯤은 갖고 있었다. 김참봉은 이 동리에서도 뽐내는 부자인지라 건조실도 제일 많았다. 시 주는 조선에서 황생연초 경작으로 으뜸이었다. 김참봉은 시 주에서도 넷째인가 된다. 6평짜리가 7채, 4평짜리가 5채나 있다. 1년에 두 번씩오는 담배철이 되면 100여 호나 되는 동리가 건조실에 모인다. 연화문살부터 70노인까지 머리를 싸매고 덤비어서 그것도 차츰차츰 품값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대개 겹새끼 눈을 벌리고 담배 생엽을 꿰어 10줄에 3전 오리씩 받는다. 재치있게 꿰는 아이라야 한 50줄 꿰고 대개는 30줄 내외였다. 그런 다음에는 건조관에 달궈서 화력으로 건조를 시킨다. 건조가 끝나면 상초, 중엽, 말엽, 막초 이렇게 네 가지로 추려서 구김살을 펴서 차곡차곡 매를 진다. 이것을 조리라고 하여 부인네들이 맡아 한다. 만보영감의 며느리도 이 담배를 해서 하루에 18전씩 버는 것이었다. 만보영감은 젊은 것이 그 독한 담배 속에서 온종일 먼지를 마셔가며 일을 하는 며느리가 그지없이 가엾었다. 그 노릇을 그만두라는데도 억척으로 달려가는 며느리를 볼 때 만보영감은 내 자식, 내 며느리도 양반의 집 자식들만 못지않다고 생각하였다. 영감은 내일쯤 방아싹 뜨는 것으로는 쌀밥에 청어말이나 사고 해서 며느리를 먹게 하리라 하였다. 그런 것을 생각하니 마음까지 가뜬해진 것 같았다. 여름 내 내버려두었던 방앗간은 볼 나위 없었다. 초가을에 지붕에는 군새도 질러두고 바람 가림만은 해두었지만은 요전날 비에 언덕이 또 무너지고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거지들이 울타리를 뜯어다 깔고도 자고 불을 피우기도 해서 도깨비 쳐간 집 같았다. 영감은 삽을 얻어다 흙도 쳐내고 방앗 확도 말끔히 닦아냈다. 붓도랑도 여러 군데 무너져서 때를 떠다 그것도 맞고 구례 쪽으로 새어 빠진 물줄기도 모두 붓도랑으로 몰아넣었다. 물레 쐐기가 모두 뒤틀렸다. 암 쐐기는 그나마도 못쓰게 되어서 자기를 얻어다 그것을 깎으려니까 방아 고치십니다 그려 하고 등 뒤에서 소리가 난다. 자네인가? 제철이 돌아왔으니 좀 손질을 해두어야지. 홍수는 볕단을 지고 섰었다. 그게 뉘개인가? 참봉대깨입니다. 인저 타적을 보려나 온. 좀 날려놓고 쇠따 가게나 그려. 홍수는 볕짐을 버텨놓고 적삼을 벗어서 제 지게 뿔에다 걸더니 댁에서도 그대 것이 있던가요? 있지. 안우골 서마지기가 그게 아닌가. 하지만 서마지기에도 도지가 두 섬 일곱 마리나 되니 모르지. 도지가 될는지 온. 실상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영감은 속으론
양석은 낯설 거니까 한 서너 섬 떨어지거니 하고 마음속으로는 흡족해했다. 저도 그런걸요, 뭘. 신단이 두마지기는 도지하고 나니까 배에 네 말 떨어지던데요. 올해는 더군다나 마당 쓰레까지 박박 긁어가니. 거 젊은 사람이 너무도 야박하대나 그려. 젊은 사람이란 김찬봉의 둘째 아들 상순이었다. 전문학교에 두어 달 다니다가 학비 들여서 전문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그동안에 단 몇 푼이라도 돈 버는 것이 장사라고 면서기를 6년째 다니어서 지금은 회계원으로 있는 터였다. 사람 빡빡하지요. 그런데다가 글줄이나 배웠다고 어찌나 심수가 빠른지. 사람이야 똑똑하지만 너무 되양되양하니 뱃속에 양반만 잔뜩 들어서 반지 빠르기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홍수는 지게다리에 팔을 넣으며 노인네가 애는 쓰시지만 그놈의 발동기 때문에 어디 셈이 돼야지요. 누가 아니라나. 부용래는 벌써 쌀로만 7섬을 떴다던데요. 7섬! 하고 영감은 핏대까지 올렸다. 부용이란 이 동리 구장이다. 저런 죽일 놈에. 그래, 거미공둥이처럼 생긴 그놈의 연모가 우리 방아가 3년 번 돈을 한 파수에 벌었네 그려. 홍수가 보이지 않도록 영감은 번히 앉아서 발동기와 물방아를 대조해 보았다. 전에는 가을철만 찌어도 4대썸 얻어먹었다. 그러던 것이 발동기가 생긴 후로는 차차 물방아를 찾아오는 사람이 주로 가서 지금은 단 한 섬도 마음 놓고 싹을 찌어보지 못했다. 발동기라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영감의 주먹은 부르르 떨렸다. 칙, 칙, 칙 하고 세차게 돌아가는 피대를 볼 때마다 달려들어서 잘 드는 낫으로 섬뻑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억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영감은 말을 돌렸다. 뭘 그까짓 거 있으면 대수냐? 그래도 물방아 찾아올 사람은 찾아오지. 호되게 빠르기만 했다 뿐이지 싸래기야 야식 나야지. 그러나 사실은 만보 영감의 기대와는 아주 어그러졌다. 이튿날 점심때가 훨씬 기울 때까지 목수 윤서방을 술 받아주고도 50전이나 주어가며 공이 쐐기를 해맞춘다, 확도를 바로 안친다 했건만 아무도 그에게 별을 지고 오는 이가 없었다. 그날 밤 만보 영감은 며느리를 보고 예, 엄마, 너 돈 있니? 하고 가만히 물었다. 돈은 모아서유? 아 글쎄, 돈 한 10량 있었으면 좋겠구나. 없지만 일한 걸 찾으면 한 10량 될까 모르지요. 옳지, 그럼 됐구나. 하고 영감은 더없이 만족해하는 눈치다. 만보 영감은 며느리가 찾아온 80전을 들고 불이 나게 나가더니 쌀 닷대와 북어 두 마리, 백지 한 장, 막걸리 한 잔, 초 한 가락 이렇게 사들고 들어와서 밤으로 떡살을 담그게 하고 그 이튿날 밤 이슥해서 떡시루를 창복이한테 시켜가지고 물방앗간으로 갔다. 손을 말끔히 씻고 방앗간 대들보에다 백지와 북어를 매달아놓고 방아 확 앞에 떡시루를 앉혀놓고 다음 무엇이라고 중얼중얼하며 빈다. 얼마를 빌고 나더니 저를 넙죽 세 번이나 하고 일어나서 너 어머니는 참 잘 빌더라만 하며 호인의 웃음을 넌지시 웃고 아들 내외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인돌 어미 생일엔 우리 한번 잘해 먹자. 만보 영감은 이런 소리까지 하며 더없이 기쁜 모양이었다. 그날 밤에도 손자놈을 무릎에 앉히고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늑골 것에서 석섬은 날 깨고 봉화두께 섬 반은 될 깨고 방아싹이 두 섬 쌀은 될 깨라. 그런다면 두 섬만 팔아서 조합돈 갚을 요량하고 장녀 벼 먹은 게 열 단말. 그리고 방아싹 뜨는 건 삼동 양식하고. 그러면 또 그양저양 살아가는 개지. 그렇지 않느냐? 예? 며느리는 어머님 상포한 건? 세금은? 구장세는? 농회비는? 진흥회빈?
하고 주어 섬기면 끝이 없을 것이로 돼 꿀꺽 참았다. 물론 만보 연감만 한데도 그만 것을 모를 리는 만무하였다. 지난 30년간 그는 누구보다도 충실한 납세자였다. 그는 일찍이 호세 대신에 단거리 한 개뿐인 가마솥까지 떼어다 바친 일까지 있는 가장 선량한 사람이었다. 부자들이 몇천 원, 몇만 원 하는 고사를 받아먹기에 길든 말하는 바 신은 만보영감의 가족에게는 대금일지 모르나 끼케야 80전인 고사에 신의 마음이 돌아앉을 리는 만무하였다. 이른바 신은 배부른 사람에게 밥을 주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 갸륵한 정성으로 들인 백설기 고사를 지낸 지도 사흘이나 지났지만 만보영감 내 방앗고기는 의연히 고개를 번쩍 들고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황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방앗고기는 비록 떨어지기는 했으나 한 시간 동안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한 절값은 쌀 돼가웃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방앗군의 발이 뚝 그치고 말았다. 그 새에도 아랫말 부용래 발동기는 밤이 이슥토록 쿵쾅거렸다. 6마력짜리로도 오히려 당하지를 못해서 새로이 3마력 반짜리 한 대를 사들였다. 그랬건만 두 대가 다 한시 쉴 틈이 없었다. 부용이는 동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발동기를 자랑했다. 이런 발동기에는 피대를 걸게 된 것이 없다우. 이건 대판으로 특별히 주문한 게 돼서 기계도 실압낸다. 아마 시주 안에선 이런 발동기를 가진 사람이 없을게요. 참 신기한 노릇이야. 하고 누가 하나 말부를 질러줄라 치면 암 신기하고 여부가 있수. 보, 우리나라에서 옛말에 물방아나 디딜방아로야 밤을 새서 찢는데야 한섬밖에 더 찢나요? 하지만 그까지 한섬쯤은 그저 두 시간이면 후딱 치워버리지. 하여튼 조선 사람도 내 집 사람 본을 봐야 해. 방아꾼을 기다리다 못한 만보영감은 저녁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김찬봉 내 사랑으로 갔다. 자기를 보면 혹 생각이 나서 방앗거리를 내맡길 사람이 있음직도 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단칸방 이것만 한 10여 명이 모여 앉아서 새로 실시된다는 농지령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덕대라는 별명이 있는 황서방은 오냐, 이제 두고 봐라. 이 사업놈들이고 지주놈들이고 모두 경치는 판이다. 하고 지주의 땅 문서를 복로방에 흩뜨리는 법률이나 발표된 것처럼 의기가 등등하다. 이런 떡대 꼬락서니 하고 아주 그렇게 잘도 경식했다. 지주나 사음이 땅을 떼면 뗐지 어디 장비가 생겼다더냐? 저런 자식도 귓가리가 없나 봐. 아 이놈아, 알지도 못하건 구구로 있어. 인저부터는 암만 지주고 사음이라도 마음대로 땅을 못 뗀대요. 떼면 누가 배째인데요? 고소하지야, 고소. 고소? 고소? 예, 깨소금 맛이 어떻더라, 야. 옆구리서 돌쇠가 한마디 하자 일시의 웃음이 펑 하고 터졌다. 글쎄, 이 사람아, 생각을 해봐. 하고 수봉이도 지지 않았다. 가령 내가 사음이라고 하자꾸나. 내가 네가 붙이는 땅을 뗐다면 네가 날 어쩔 테냐? 고소한단 밖에 어쩌라고 그래? 아냐? 하고 돌쇠가 또 가로채서 그럴 땐 주재소에다 고소장을 내지 말고 사음소에다 씨암탉 장을 내는 법이야, 멍텅구라. 또 한 번 방아는 웃음판이 되었다. 만보영감도 하는 수 없이 따라 웃고 말았다. 웃음기가 거치자 만보영감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보살폈다. 방아를 찌음직한 사람도 서넛 있기는 했으나 그들은 만보영감한테는 조금 더 관심을 하지 않았다. 영감은 담배만 한 구석에서 빽빽 빨고 앉았었다. 누구든지 방아 이야기 좀 꺼냈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건만 난데없는 밀적이 더 만나니 녹두적이 더 만나니 하고 토론이 일더니 한동안 그것으로 용태기와 순치리 사이에 악다구니가 시작되었다. 그래, 녹두적보다 밀적이 더 맛있다는 게 저게 입이야? 똥구멍이지? 그래, 신장노를 맞고 물어봐라. 타박타박한 그까진 녹두적이 맛이 있다나. 쫀득쫀득한 밀적이 맛있다나.
응? 가 물어봐. 멀거니 앉아서 입꼬를 보고 있던 돌쇠는 씽긋 혼자 웃더니 예, 이 실업의 아들 놈들아. 그러지 말고 지금들 가서 용택인 녹두젓을 사오고 순칠인 밀젓을 사오너라. 네, 둘 다 먹어보고서 말해줄게니. 저 녀석은 풀쑥풀쑥 우는 소리만 해요. 덕만이가 말했다. 녹두젓 싸움은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다. 실없이 시작된 이야기가 나중에는 말다툼이 되고 말다툼이 다시 욕지거리로 변하더니 빈정빈정하는 순칠이가 이 자식아, 그래, 밀적이 맛있지. 녹두적이 맛있다는 자식이 어딨어? 내 입은 우리 집 개 입만도 못하다. 하고 삿대질을 한 것이 시초가 되어 성미팔팔한 용태기는 보기 좋게 순칠이 뺨을 붙였다. 입 망할 자식아, 사람의 입을 갖다 개 입에다 대? 요런 놈은 단단히 버릇을 아르켜놔야 해. 얘 이 자식 봐라, 사람 친다. 이리하여 용태기와 순칠이는 드자비를 놨다. 웃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뜯어말렸다. 싸움이 끝나자 달순이라는 처녀가 김선달 집 머슴과 울타리 밑에서 속삭이다가 들켰다는 둥, 아무개 아내는 노름꾼 김선달과 눈이 맞았다는 둥 계집 이야기가 나더니 우연히 누구의 입에선지 부용래 기계방아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기계방아 소리에 영감은 그것이 자기 것이나 되는 듯이 가슴이 뛰었다. 방아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수봉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영감은 막걸리라도 한 잔 사주고 싶을 만큼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만보 영감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렇게나 기다린 보람도 없이 나오는 말마다 만보 영감에게는 불리한 말뿐이었다. 그거 참 좋아더라 하고 최민원의 일꾼이 입을 떼자 장도령이 참 좋아더라 석유 한 초록만 부으면 그저 덜그럭덜그럭 금시에 벼 한 섬을 뿌옇게 찌어내던구나 하고 받는다. 아마 물방아가 한 섬 찔 동안에 열 섬은 찔걸. 찌고 말고 능중하지.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도 만보 영감의 귀에는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야속스럽게 들리는 것이었다. 자기가 와 있으니까 일부러들 그런 소리를 하는 것만 같았다. 그 발동기가 지금 눈앞에만 있다면 도끼로 퍽퍽 찍어내고도 싶었다. 아니, 그 얄미운 발동기를 하늘 꼭대기까지 치켜 세우는 놈들까지 대가리부터 내려 봐주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 같았다. 그럴 때 그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정생원이 발동기가 쉽기는 하지만은 밥맛이 없어지느니 밥을 해놔도 구수한 맛이 적어서 내일 쌀이나 찔게지 양식살은 아예 찔 것이 아니니 하는 바람에 만보영감은 입이 딱 벌어졌다. 그게 옳은 말이지. 기계에서 빠져나온 쌀이 밥을 해놓으면 모양모양한 게 건물이 지르르 흐르느니. 그 말소리가 하도 흥분된 것이어서 방한 사람은 모두 영감을 치어다보았다. 한 몫에 몇십 석씩 짓는 게 아니면 물방아가 낫지. 하고 정생원이 다시 한마디 보태자 만보영감은 신이 나서 암 그렇지. 옳은 말이고 말고 하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다. 용한 장터의 타작 소리도 끝난 지 오래지만 만보 영감 내 물방아는 여전히 공이가 들보에 매달려 있었다. 이따금 퉁 찌르르 하는 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3시간도 계속 되는 적이 없었다. 두 말, 서 말, 끽해야 단 말 그런 것뿐이었다. 그렇건만 부용래 발동기 소리는 달기 울도록 찍을 때가 펀했다. 만보 영감은 부뚝에 나와 서서 멍하니 발동기 쪽을 바라보고 섰다. 내 식구의 목숨을 메고 있는 물방아는 빗물만 철철 흐르건만 부잣집 발동기는 콩콩 찍고 있다. 하루 밥 세 끼는 고사하고 한 끼씩이라도 밥맛을 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창자에는 멀건 조당수나 시래기죽도 변변히 안 떠넣어주고 몇백 석씩 추수를 하고도 해마다 땅을 사들이는 부잣집 창고에만 쌀짝을 갖다 베겨주는 이 세상에 대한 울분과 다 쓰러져가는 물방아를 번히 지키고 섰는 자기를 조소하는 듯이 콩닥콩닥 재미나게 찢는 기계방아에 대한 원한이 만보영감의 가슴 속에 불을 부어주는 것이었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술을 깨물자 눈물이 좌르르 쏟아졌다.
인생의 일생이란 마치 단추구멍 끼우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은 이 진리는 불행히도 만보영감의 경우에까지 들어맞고 말았다. 만보영감은 물방아에만 단념해야만 되지 않고 아늑골 서마직에서 들어오리라고 믿었던 석섬까지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창복이 부자의 억척, 닷 선말이나 서마직에서 떨었으나 거기에 또한 억척이 남아있었다. 받으려는 김찬복의 억척은 타작마당에서 도지 두섬 일곱 말에 장리뼈 열 말 먹은 것이 열 단말, 김찬봉이 용안장터 금융조합원 감사인 관계로 조합돈으로 나머지를 제하고도 오히려 27원이 부족이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만보영감이 벼르고 벼른 며느리의 생일날 청어꽁댕이 하나 구워보지 못하고 그나마도 저녁에는 멀건 죽국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다. 죽으로 배를 못 채운 그네들의 봉당에도 달빛만은 명랑하였다. 창복이와 며느리는 그날도 죽상을 놓고 티적거리다가 제각기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울다지친 인돌이란 놈만이 영감의 무릎에서 쌕쌕 잠이 들었다. 밤도 의수히 깊은 모양이다. 멀리서 순경꾼의 폐주 소리가 서리바람을 타고 들려올 뿐이었다. 세상은 점점 야위어가는 것 같았다. 농사를 지을 줄 모를 때는 그래도 쌀밥이 입에 들어갔더니 줄모를 심고 암모니아도 주어 몇 겁절 농사를 지어도 1년을 쌀밥 한 그릇 차지되지 않는다. 그전에는 세목이나 돌던 순경도 초가을부터 폐주 소리가 들리고 영감의 가슴 속에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감은 참을 줄을 알았다. 인도리를 아랫목에 눕히고 우두커니 앉았으려니까 더없이 눈물겨웠다. 반백년을 하루, 한시 쉬지 못하고 일을 했건만 쌀 한 대박이 항아리에 없단 말이냐. 영감은 기진하여 찬 줄도 모르고 벽에 기대어 눈을 딱 감았다. 영감, 고생 좀 작작하고 날 따라오시오 하던 할멈의 말소리가 금시의 귀에 쟁쟁하다. 바로 귓바퀴에서 귀뚜라미가 째르르 한다. 지금의 만보영감은 완전히 어둠한테 정복을 당하고 말았다. 모든 것이 어둠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어둠,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것도 어둠, 눈앞에 박두한 죽음이 자아주는 싸늘한 감촉을 주는 어둠, 가슴을 내리덮는 것도 어둠, 그는 완전히 어둠 속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만보영감은 바짝바짝 다가오는 어둠을 그것이라고 느꼈다. 야금야금 가까워오는 어둠, 차츰차츰 지내가는 어둠, 그 어둠 속에서 할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영감, 내 말이 뭐랍디까? 어서 날 따라오슈. 할멈의 말이 옳은가 보다. 영감은 가만히 생각해 본다. 이 세상에 인생이라고 다 태어난 그날부터 인간의 일생의 전부인 반백년을 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일해준 값으로 나는 굶어왔다. 헐벗어 왔다. 이만하면 나의 일생도 끝날 때가 온 것이다. 더 살아야 1년 아니면 이태. 천란 때부터 50년이나 굶어온 내가 이제 남은 1년 동안도 또 굶어야 하느냐? 아니다. 하고 만보영감은 어둠을 헤치고 살며시 일어났다. 일어났다가 다시 굽히어 정신을 모르고 자는 인돌의 얼굴에 눈물을 두어 방울 떨어뜨리고 고사리처럼 야무지게 쥐어진 손을 어루만지다가 할멈 말이 맞구나 하고 일어났다. 인돌아, 널랑은 부디 할아비나 아비 같은 평생을 보내지 말아라. 왕골자리에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날 뿐 그 순간 벌레 소리조차 그친 어둠, 그대로의 순간이었다. 만보영감은 문 밖으로 나가다 말고 두 번, 세 번 돌아다 보았다. 마당까지 내려섰다가 다시 들어와 인돌의 뺨을 어루만지다가 다시 나왔다. 그는 마치 뛰어나오듯 했던 것이나 동작은 그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작용을 했다. 쌀이 삽작이 와서 또 한동안 서서 눈물을 씻다가 쌀이 삽작을 번쩍 들어 지그시 지치고 물방앗간으로 올라갔다. 그 사이에도 눈물이 가려 영감은 두어 번이나 길가 논바닥으로 기어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눈이 부실 만큼 쨍쨍한 달밤 이것만은 만보영감의 가는 길은 어둠의 길 그것이었다. 방앗간에도 달빛은 있었다. 영감이 공이를 메어 달았던 줄을 잡아 낚고자 꽝 하고 멋모르는 공이 확을 내려 찍고 펄쩍 뛴다. 영감은 공이 맸던 동아줄을 당기어 자기의 목을 걸고 지그시 당겨 본다. 이것만 잡아당긴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어둠. 어둠은 점점 진해간다. 그러나 순간순간이 생에 대한 애착이 어둠을 해치고 내닫는다. 너무나 희미한 빛을 띤 생의 애착이. 그런 찰나마다 세상 놈들에게 포악이나 실컷 하고 싶다는 격정이 부르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른다. 찌르르 찌르르 붓도랑 물은 설사나 하듯 깨름직하다. 그러나 어둠은 가까워온다. 만보영감은 눈을 감고 자식과 며느리한테나 복이 있으라 빌었다. 빌다 울다 울다 빌다 하였다. 그러고는 동아줄에 다시 목을 걸고 움쩍 한번 당기었다. 아니 당기려는 그 순간이었다. 만보영감의 귀는 갑자기 쫑긋해졌다. 그 귀는 확실히 무슨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무슨 소리를. 그것은 듣기만 해도 이가 갈리는 발동기의 쿵덕 쿵덕 하는 소리였다. 그는 줄을 잡은 채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 그것은 틀림없는 발동기 소리다. 그것이 발동기라는 것을 인식한 그 순간 그의 머리에는 번개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그의 손은 주머니로 달린다. 네모진 갑을 꽉 움켜쥔 만보영감은 전신에 격렬한 전율을 느꼈다. 그 전율. 그것은 기쁨과 공포가 뒤범벅이 된 복잡한 격동에서 오는 전류이었다. 그 전율과 함께 만보영감의 얼굴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도의 가장 짧은 순간의 쾌감에서 오는 미소와 공포에서 오는 격동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였다. 이 두 가지의 감정은 얼마 후 두 대의 발동기가 놓여진 기계방앗간의 바닥의 혓바닥 같은 불길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을 때도 의연히 만보영감의 얼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건만은 누구 하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 이 때 아닌 불길에 놀라 허리 골춤을 치켜쥐고 모여든 군중 속에서 갑자기 깨어진 징소리 같은 웃음소리가 와르르 터져나왔던 것이다. 군중의 눈은 그쪽으로 사태처럼 몰리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만보영감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만보영감의 입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만보영감이 선 그 언저리 사람 몇 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 기상천외의 웃음을 터뜨린 영감의 입은 그 다음 순간 딱 봉해졌던 것이었다. 포플러처럼 쭉쭉 뻗은 불길에 비친 영감의 얼굴은 비장 그것이었다. 펄펄 날리는 불길을 자기의 눈꺼풀 속에 들이삼키기나 한 듯이 영감의 눈은 그 불길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표정이 약 1분 동안을 지속되다가 무슨 말이 나올 듯 나올 듯 영감의 입언저리는 옴찍옴찍하기를 다시 한 30초. 아니 그것은 더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지만은 그런 다음에 허허허 하는 후렴없는 웃음소리가 다시금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은 다시 전으로 돌아갔다. 영감! 하고 누구인지 관중 속에서 그의 팔을 붙들려고 할 그 순간 영감은 번개같이 몸을 솟구어 허허허허 하고 또 한 번 웃고 날 잡아가거라! 날 잡아가거라! 부르짖으며 불맞은 노루처럼 날뛰는 것이었다. 이 만보영감의 얼굴을 살피려는 듯이 불길은 한층 더 높이 높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가난으로 배를 채우며 늘상 하얀 쌀밥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만보영감의 넋두리가 귀전을 울리는 듯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가난하면 일어설 힘도 없다는 것을 새삼이 느끼게 되는군요. 가난은 대물림이 된다던가요? 그리고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도 있죠. 분명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그 가난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 나쁜 것입니다.
혼자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부자들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저는 혼자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런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가 그 힘을 조금은 보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이무영의 만보노인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